미분이요? 어. 미분 안 해요? 야 미분 끝났잖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 미분 거. 아 너 미분 때 없었냐? 네. 왜? 미쳤다. 왜 미분 때 너 없었어? 아닌가? 아 있었네. 너 미친 있었잖아. 어. 아닌데? 그런가? 야 내 기억 뭐 개소리야. 너 있었잖아 임마. 미분 어디까지 됐어 했어요? 그거 알지. 아 네가 중간에 들어와서 혼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랬어. 어 맞아. 뭐가 뭔데? 나 공격. 그럼 일단 혼자 해 일단. 야 그거 일단 이제 정상적으로 맨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귀찮게 해드릴게요. 시간 좀 여유가 되냐? 아니야 이제 아래니까 뭐 그냥. 아 그러네. 시간 되죠. 그렇죠. 자 아무튼 얘들아 그러면 이제 통계 끝낸 다음에 적품법을 이제 나가보자 이제. 야 드디어 이거 뭐? 야 드디어 끝나네. 여기 어디까지 했어 통계는? 거의 다 했죠. 120 페이지 하나죠. 야 풀본 변경 가르쳐줬냐? 네. 어? 좋잖아 엑스 봐 자식아 이거 몇 번째야 이거 존나 좋잖아 이거 존나 좋잖아 아... 어 존나 좋잖아 제발 좀 그만 달라고 해 제발 다음 거 아닌데 쌤 설마 지문 기질래 진짜 아 쌤 책을 할게 책 쌤 통계적 수정? 진짜 나 통계적 수정 어. 아 있어 봐봐 있잖아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틀겠어 틀게 했잖아 네? 어 틀겠잖아 어디까지 틀겠어 저분 흔적이 없는데 안 했을걸요? 야 왜 흔적이 없어 안 했어요 통계 수정 한 번도 안 했어? 뭐 뭐죠? 수업이 뭐지? 우리 정규분포까지는 했고 그럼 안 했어요 저번 흔적도 없어 이거 한자 안 했어요 아 선생님 그거 했잖아요 우리부터 못 합주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통계출 안 했다고? 네 그러면 평물평경부터 또 해야 돼? 네 오 역시 지구 평물평경? 아 내가 선생님 했던 거 같은데? 아 했어 했잖아 했어 했어 아 내 설명까지만 했나? 평물평경을 평균 이러면서 했잖아 아 근데 안 풀었어 야 풀도 엄청나게 빨리 말했고 저 민경은 돌아버리겠다 진짜 이 새끼들 진짜 너들 나 갔다와서 대가리 받고 있어 진짜 공개자? 진짜 개빠졌네 진짜 개꿀이다 이거 찬스다 찬스 빨리 자 아, 진짜 안 와서 내려준 거지 잠깐만 아 내일까지만 하면 된다 맞아 내일 한 번 원투텐이다 뭐라고? 원투텐 언제? 나 내 학원 없지 뭐. 나도 없는데. 내 뭐? 데이터 찍어. 어? 데이터. 넌 진짜 미쳤구나 너는. 몇 일이냐? 내일 99일. 나 학년 몇 산? 리얼? 응. 내일 95일? 99일. 나 그냥 귀엽구만 이제. 그래서 100일 대신에 내 데이터 넌 몇 일이니? 370, 367. 오. 95일 마이너스. 나? 1년 됐나? 마이너스 1년 넘었다 1년 2개월? 아 작년 4월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 싫어 나 아까 올라가봐 그 부층 문 열고 나오면서 이거 떨어뜨린 거 그래서 이거 반 쳤었고 또 훔쳐잖아 훔쳐여가지고 식초냄새 개 쩌는 거 계단에 그래서 심어 얘네랑 같이 올라와서 아 미친놈아! 얘네랑 같이 올라와서 아니 왜 열어봐 거리에 들고 와서 훔쳐 존나 닦고 아 씨발 아니 나 올라왔는데 올라왔는데 어떤 미친년이 당기는 건데 문을 뻥 연거 뭐. 손가락 잘릴 뻔했어 진짜 존나 세게 그들이 으으으 이래가지고 아 이러면 갔어버려 얼굴 아직도 기억한다 다음에 보자 누군데? 몰라 나보다 어렸어 일단 한 대 죽을까 하다가 아. 참았네 아이 트롤 새끼 아 나 진짜 존나 졸립다 진짜 씨발 나 쌤한테 그거 말을 했는데 뭐? 쌤한테 진정한 윈터 그거 해달라고 하면 돼요 아니 써머 써머? 한 달 동안 진짜로 해주지 쌤 해달라고 하면 쌤 수업 있잖아 쌤 수업하러 가고 쌤한테 해달라겠다 아니지 온전해 없지 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냥 쌤이 약간 분위기 조성을 해야 돼. 이만 좀 줘. 그러니까 쌤이 도와주면 그런 거 필요 없고. 보통은 텀블러 통을 닫는 게 정상 아니야? 맞아. 아 뭔 소리야? 방금 먹고 살짝 열어놨는데 네가 그걸 또. 아니 당연히 다 닫은 줄 알았지. 아 포스트잇 다 죽었잖아. 아 괜찮아 막아. 아, 원래 죽었어. 너가 때릴 때문에 죽잖아 맨날. 맞아 사실 나 딱 저런 거 믿는다니까 아니 너 같은 애 맨날 이거 쓰니까 나무가 죽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나 포스트잇 안 써 아 오늘 처벌 좀 하냐 빨리 성쌤이 오기 전에 처리 와서 또 아 유심 아 뭐하냐
너무 과학적이었습니다. 아, 영현한테 수학 배워야 되는데 이 새끼 수학 존나 잘해. 누구한테? 영현. 맞아, 영현 1등급이야. 영현 수학 존나 잘해. 96위에. 무슨 거 안 돼? 야, 지금 봐야 고대 체육 봐. 니 나의 소리야. 고대 못 가. 이거 갈 수 있을 거야? 야, 근데 올 2가 떠도 고대를 갈 수 있어? 어. 영현이 올 2가 뜬다고? 어. 절대 안 떠. 걔 사탐 다 뜰걸? 뭐야, 사탐 뜬데 국어랑 영어 안 뜨잖아. 근데 백분율이야. 아, 맞아, 편집점수. 걔 영어는 안 떠. 엥, 영어가 이거 안 뜬다고? 걔 영어, 걔 영어 떠. 걔 영어 존나 못해. 영어 존나 못해. 근데 C는 동상이야. 걔 3등급도 안 날걸, 걔? 3등급이지, 나. 아, 씨, 그럼 뭐 하냐? 좆된 거네. 그래, 3등급 2강이잖아. 뭐 했냐? 좆된 거. 아,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어. 그 정식. 아, 족발 안 내냐? 아, 진짜 얘는 진짜 족 빠져가지고, 진짜. 어. 정식, 봤더니, 그 영어는 안 보고, 뭐라고? 영어를 따로 그렇게 막 표준전술 보진 않고, 정식 감점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선생님? 어, 그렇지. 어, 맞아. 근데 감이 커요, 선생님? 2강, 2뜨면 1강이고 3뜨면 2강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영어 점수가 막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고 나도 듣긴 했는데. 네, 그게 있어. 그 학교마다 다르지. 어느 순간부터 급감이 되게 커지지. 3등급. 아니야, 괜찮은 거 3까지 했어. 아니야, 3등급 넘어가 4등급도 이제 10조 차이. 야, 거기서 졸라 떨어질걸? 야, 아무튼 한번 공부하자 이제. 아, 쌤. 어. 부탁이 있어요, 쌤. 어, 부탁 좀 해봐, 빨리. 저 방학 때 어. 그 송쌤스 서머 캠프 연구해주면 안 돼요? 진짜? 진짜? 10시에 와서 2시에 갈게요, 진짜로. 10시에 가면 돼. 야, 그 10시에 와서 2시에, 나는 10시에 가면 돼. 10시에 와서 10시에. 얘네만 열어줘야 돼, 선생님. 얘네만 열어줘. 어. 아, 근데 10시에 와서 나는 그래도 11시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아, 다음 날 수업을 받아. 어차피 너는 11시부터 2시까지 공부를 해. 오케이, 오케이. 아, 10시에 와서 2시에. 할 거야, 선생님. 해주실 거예요? 어? 너 2시에 안 되는 거야? 너 할 거야, 진짜? 아, 진짜 할게요. 저 진짜 할 거 같아. 다른 애들 안 할 거 같은데, 아, 쟤는 정신력이 엄청나. 아, 이제 어제 진짜 뭔가 잠을 쳤어요, 어제. 왜, 왜? 어제 뭔가 갑자기 새벽에 현실을 깨달았어요. 어떤 현실 깨달았어? 아, 이제 이러다 재수할 것 같아가지고요. 어. 6개월 제대로 빡세게 하다가 가야겠다. 아, 정신이 괜찮네. 아, 저런 모습을 또 본받아. 미를 소망하자, 내가. 나도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열심히 했지. 잡혀서 안 돼, 아직. 맞아, 뭐 진짜? 밖에서 풀로 자는데 거기. 밖에서 딱 한 시간 자. 하루에 딱 한 시간. 수학 공부할 때 알잖아. 일단 내가 계속 아, 내 경험상 내 경험상 수학을 1등급까지 올렸을 때가 이제 최종적으로 재수할 때는 수능 겨우 2등급이었는데. 쌤이요? 어, 수능급 2등급이었는데. 내가 이제 성적을 올렸던 그 경험을 얘기해줘. 난 그냥 이과였잖아. 쌤 말했죠. 어, 이과였잖아. 일단 첫 번째, 너희 무조건 오답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거 존나 재밌는 거야. 오답 정리 해야 돼, 진짜. 맞아. 뭐 하고 있어? 아니, 다 얻어가는 게 있다. 오답해야지. 어.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 오답 정리가 진짜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 일단,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둑 알지? 바둑. 저 바둑 개잔데요. 어, 진짜? 저 바둑 3단이에요. 오, 개잔. 우와, 개잔. 5년인가 배웠어요, 바둑. 선수대회 우승. 우와! 언제? 저 메트로핀도 있어. 저 그거 안 돼. 개쩐다. 그 요즘들은 요즘에 바둑 뛰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 맞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5살 때에서 중1인가 초1부터 끊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바둑학원 원장을 이겨가지고 다른 데 하려다가 서울까지 가야 돼서 그래서 접었어요. 후회 중이에요. 원장을 이겼어. 원장을 이겼어. 약간 재능치기였는데 바둑 살짝. 원래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바둑에도 이제 복기라는 게 있단 말이야. 맞지? 바둑을 다 둔 다음에 내가 어디서 실수했고 다시 한번 다시 두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고 내가 뭘 실수했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 그런 거 다 고민한단 말이야. 똑같아, 맞지? 바둑은 어느 일 한 통인데. 수학 문제도 똑같단 말이야. 어떤 문제도 다 오답 정리 반드시 해야 돼. 너희 안 하잖아. 맞지? 이 오답을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조금이라도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은 반드시 그 문제를 세부를 친 다음에 거기다 코멘트를 다 달아야 돼. 내가 이 문제가 왜 안 풀렸을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해야 될까? 뭐 코멘트 달기엔 쪽팔린다. 그게 왜 쪽팔려? 오글거려. 그 뭘 오글거려? 원래 했는데 이거 이렇게 뭐에 쪽팔린 게 어딨어? 이렇게 하기 딱 적혀있어 뭐지? 이거 미친놈이다. 그 첫 번째 오답 정리를 하게 되는 순간 진짜 실력이 일취월장했다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
그리고 두 번째야. 만약에 두 번째. 일단 유형 문제집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다 알고 있지. 유형 문제집이 일단 기초. 지국이 너는 봐봐. 기본적으로 3등급을 돌파하려면은 유형 문제집을 다 독해를 해야, 돌파를 해야 돼. 다행히도 문과 입수학 나형은 유형 문제집만 돌려도 3등급이 나오는 거야. 당연히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그 있잖아. 어려운 4점 있잖아. 어려운 4점 같은 거 이제 4점짜리 문제들이지? 그건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정말 고민해봤어? 얼마 풀어야 돼. 그거 어떻게 극복해? 아니, 때를 박으라던데, 선배들. 양을 때를 박으라고. 아, 그러니까 그것도 때를 박는 것도 야, 방법 알려주잖아. 제발. 그 별표 위주로. 맞지? 성생식 별표? 어, 그 별표 아하. 있잖아. 그 별표 위주로 사고를 맞춰나가야 된다고. 오케이. 알겠어? 쉽다, 쉽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제발. 그냥 아무 모의고사 문제 사가지고 그냥 풀지 말라고. 그 문제를 풀 때 별표를 생각하면서 계속 별표에 맞춰가면서 공부해야 돼. 어? 최대 최소네? 아, 그래프 또는 산술기하구나. 둘 중 하나 시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절대부동식이네? 아, 절대부동식은 선생님이 별표 쳐놓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풀라고 했구나. 해보자. 통계 추정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와, 이거 진짜 오해만 그냥. 이거 자살할 거다, 이제 진짜. 아니, 그만 가르치고 싶어, 이제 이거. 와, 진짜 몇 번 그린지 모르겠어. 녹화. 아, 맞아, 녹화 필요하지. 야, 녹화 한번 해보자. 어, 녹화를 눌렀잖아. 뒤지게 맞을래, 진짜? 아, 전 몰랐죠. 아. 야, 모르면 그 생활 끝나냐. 편해 보인다, 요즘에. 아, 혹시 모르니까 말하지. 어. 자, 아, 저번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복습. 자, 무슨 집단? 모집단. 아, 모집단.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몇 명이야? 100명. 만 명이야. 응, 만 명. 제목. 응, 맞지? 아. 자, 가보자. 여기서 모집단 만 명이 있는데, 숙면 대수 언제 오는 거야? 8시. 자, 여기에 키의 평균을 재봤어. 그럼 리액스 써지? 평균 어떻게 써? N. 아, 리액스 써지? EX, 2탄 잘하는 거 어떻게? 근데 얘를 재보니까 몇이었어? 165? 어, 5였어, 맞지? 키의 평균이 165래. 전체의 평균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뭐? 평균. 평균이지, 맞지? 아, 무평균. 100개 뽑았어.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표본 맞지? 이 표본, 이 100명에서만 평균 구한 거 뭐라 그래? 표본평균. 그렇지, 표본평균이지. 구했던 일만 몇 나왔어? 165. 164가 나왔어. 야, 조심해. 얘랑 얘가 같은 게 아니야. 164야. 자, 이 100을 뭐라 그래? 표본. 뭐라 그래요? 표본의 크기. 아, 표본의 크기지. 크게 없고. 이거 무슨 추출이라고 그랬어? 이미 추출. 어, 이미 추출인데? 보건 추출. 어, 얘 보건 추출이야. 조심 알겠지? 얘 보건 추출이야? 네. 얘 보건 추출이야. 보건 추출은 순서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중복은? 있어요. 그렇지. 얘는 순서랑 중복이 다 된다는 거지?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거 맞지? 자, 이게 X바가 164가 나왔대. 또 100명 또 조사했어, 이렇게. 100명 다 조사해가지고 얘 키 구했어? 얘는 몇으로 할까? 166. 아, 그래. 야, 이제 거 어떻게 알았지? 몇 개? 100개씩. 아, 100개씩 100개 맞지? 제발 이거 있잖아. 집에서 한번 그려봐. 너도 알 거 아니야, 토끼 존나 잘 까먹는 거. 맞지? 야, 기억에 소각이 엄청나다니까, 이게. 휘발성이 존나 큰 과목이야, 이게. 왜 그런지 알아? 그래서... 왜 휘발성이 왜 커? 왜? 윗경은 왜 이발성이 커? 뭐야, 드립시를 주려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드립시를라고 하는 말이야. 아니야, 뭔 소리야! 오바하면 드립시인 줄 알아. 어. 야,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게 많잖아. 야, 그냥 이런 게 존나 많잖아. 알려져 있다. 이렇게 존나 많잖아. 맞지? 증명이 안 되는 게 존나 많다니까. 그래가지고 암기가 안 된다고. 왔다. 지구에서 제일 조도 빠진 중이야. 왜 조도 빠졌냐? 지구인은 맞지? 근데 지구인은 조도 빠진 정도가 아니지. 맞아요. 잘 봤어? 모여서 어땠어? 어? 6편보다 어렸던데요? 어, 자 6편보다 어렵지. 어렵게 됐어.
이제 잘 본 것 같은데? 아, 안 지웠어 이번에. 진짜? 근데 지금 아예 안 풀었어요. 아... 차이가 없네. 어, 몇 개 찍었어? 세 개 찍고 그냥 아 이러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냈어요. 아 진짜? 근데 세 개까지 기본으로 찍었고. 네. 그럼 몇 개 나머지는 몇 개를 그냥 냈어? 8개네. 8개. 안 풀고 내게 상관없게. 뭐 모르냐? 다 알려준 것대로. 아 근데 뭐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안 돼. 자, 얘 이 표본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할 거야. 이해겠으니? 네. 어,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누구랑 같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 표본평균. 아 어, 얘랑 같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 어, 165라는 거야. 얘네들의 평균이 맞지? 네. 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별표 첫 번째 표본 평균에 뭐가? 평균. 아 평균이 누구랑 같다? 오평균. 아 오평균과 같다. 오평균과 같다라는 거 맞지? 자, 첫 번째 공식 봐봐. 두 번째는 얘네들이 뭘 구해? 분산. 그렇지. 이걸 표본 평균에 뭐라 불러? 분산이라고 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아, n분의 모분자 맞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표본의 크기가 몇이었어? 100. 아, 100이었어. 분산은? 안 구했어요. 아, 분산 안 알려줘도 미안. 모분산 쓰고 가자. 200이야. 이해 되겠지, 이렇게? 네. 그럼 몇이야?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뭐야? 표준 아, 표준 편차. 루트 쓰면 되지? 네. 루트 n분의 루트 쓰는 거니까. 시그마? x가 되겠네. 루트 2이 되는 거지? 네. 또! 중요한 거 별표 또 뭐 있었어? 또 뭐 있었어? 얘네들이. 얘네들이 뭐? 빨리 말해. 생존 보장 받고 싶으면. 얘네들이. 네. 무기 어디 있어? 전기, 자전거 키로. 안 돼. 내 재산 1호. 아, 가진 거 저장 거밖에 없는데 맞지? 저 놀림 받았어. 왜요? 놀림 받았어. 선생님이랑 같이 내려갔거든? 네. 오토바이가 있는 거. 선생님 오토바이 이제 새로 사셨어. 사모님 오토바이 새로 사셨어. 오토바이 얼마냐고 900만원짜리인데 돈 그 개간지인 거야. 개간지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전화 다 구경했지. 선생님 다섯 명이서 다 구경한 다음에 선생님 그걸 타고 갔는데 그 다음 내 자전거를 구경한 거야. 어. 선생님들 놀리더라고. 안타깝네. 맞지 맞지. 야. 괜찮아. 이게 오토바이가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 어, 맞지? 솔직히 얘들아 인성 면에서는 솔직히 이해는 선생님 중에서 손에 꼽지 않아? 밑에서. 이 새끼 너무 지렸어. X봐야 맞지? 얘가 뭘 따라? 정교분포. 어, 정교분포 따라. 무슨 소리야? 얘를 펼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종모양. 어, 종모양으로 X를 봐들이 이렇게 펼치면 맞지? 얘가. 자, 얘 평균 적자? 얘 평균 뭔데? M. 오평균 M. M, 그렇지. 얘는? 루트 M. 시그마의 맞춰보기가 따라. 맞지? 맞지? 어. 어,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그림 많이 들어야 되지? X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뭐 정규로 따른대 맞지? 네. 아 따른대. 그러니까 얘를 펼치면 종모양 맞지? 네. 근데 여기서 막 N개를 추출한대? 그럼 걔네들 N개 딱 추출해가지고 걔네들 평균 내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네. 얘네들이 같이 뭘 따라간다? 정규로 뭘 따라간다 맞지? 얘는 평균이 모평균 같고 표준 편차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거죠, 맞지? 네. 이게 진짜 중요하지? 이걸 많이 그려야 돼, 맞지? 그럼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정규분포에 관한 모든 성질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자, 얼마나 기억하는지 보자. 임시무, 정규분포 문제 몇 가지라고 그랬어? 두 가지. 세 가지. 두 가지야, 비라 처방을 지났다. 기억하는 게 뭐야, 기억하는 게. 아, 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쌤 표정인 게 보고 하나 더. 아, 내가 세 가지를 했거든. 두 가지야. 누구랑 누구 있었어?
그래프나. 어. 그냥 두 정규표를 비교하는 거랑 또 표 또 확률 구하는 거 표준화 이용해가지고 두 개밖에 없잖아. 네. 두 정규분포를 비교하는 거 몇 가지 이용했었어? 두 가지. 두 정규분포를 비교하는 거 뭐 있었어? 두 가지. 세 가지. 왜요? 시그마가 같은 경우. 네. 평균이 같은 경우. 네. 둘 다 다른 경우. 아. 둘 다 다른 거 됐어. 그러니까 정규분포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 하라 그랬어? 표그죠.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 그랬지? 그래프 성질 몇 가지 있었어? 성질이요? 원점에 대해 자 원점 대칭. 알겠어. 그냥 볼까? 이 새끼야 별표 안 해요. 여섯 가지라고 했지. G6라고 하식스 동생 G6라고 했지 내가. 어 이거 좀. 아. 아 불평 진짜. 이게 우리가 못 받아 못 외웠으니까 우선들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안 해오냐. 대학 안 갈래 진짜. 1번. 아. 대칭. 평균에 대해 대칭. F는 역보다 크다. 네. 두 번째. 그 당연한 문제였어요. 어. 당연한 거 빼고 당연한 거 빼고. 그 다 당연하지 마. 야 정규분포가 대칭이고 당연한 거야 임마. 0.5다 반으로 하면. 오호. X는 M대칭이고 또. 넓이는 1이다. 전체 넓이 1이다 또. 적분으로 구한다. 아니. 그렇지. 확률은. 확률은. 적분으로 구한다. 넓이로 정리한다. 어 또. 적분으로 적분으로. 적분으로 적분으로. 넓이 적분으로. 넓이는 적분으로 구하는 게 뭐? 아 그러네. 맞지 그거는 그건 아닌데? 그냥 성질이 듣고 지금 몇 가지 내가 아는 게 없잖아. 그거 아 함수의 최댓값은 평균에서 발생한다. 네. 또 분산이 커지면 늦는다.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분산이 작아지면 아이씨. 선다. 다른 사도 이제는 무슨 어 아니 대체 대체 아무튼 여섯 개 맞아요 이게? 아니 어 여섯 개 맞잖아. 빠졌잖아 여섯 개. 그래요? 동아씨 종모양. 어 평균일. 어 그리고 옆으로 눕는 거. 어 그리고 그 최대값 평균. 어 F0보다 큰 거. F0보다 큰 거 다 하나 남았는데 이거? 나와 보죠. 50 맞겠지? 뭐 확률은 넓이로 정리한다. 아 그거 했는데. 네. 했어? 네. 다시 써줘? 넓이 넓이로 정리한다. F0보다 크다. 어. 평균이 최대. 어. F0보다 크거나 같다. 종모양. 전체 넓이는? 1. 1이다. 세 번째. 확률은? 넓이로 정의한다. 어, 넓이로 정의한다. 네 번째. X는? M대칭이다. 아, 다섯 번째. 하고. 함수는? FX는? M에서 발생한다. 아, 맞지? 최대 값이야? 어. X에요, 저거? 어, 그렇지. 아. X는 M에서 발생한다. 맞지? 그리고 마지막에 시그마가 커지면 아 그 눕는다. 어 눕는다. 오케이 맞지? 아 찰까? 나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선생님 정말 자살하고 싶어 맞지? 알고 있는데 말로 못해요. 그때 생각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 완전 체화를 시켜야 돼. 네. 처음에는 좀 계속 의식적으로 좀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맞지? 통계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아, 근데 분명히 대충 공부하다가 또 다 까먹어. 한 달에 다 까먹는다는 거야? 내가 그래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한때리 까먹는다고. 특히 뭐 마지막에 모비율 표본비율 나 다 까먹어 맨날. 그래서 자기가 자꾸 이렇게 계속 집단을 그려가면서 알겠지? 네. 자기 혼자 설명해봐. 아니 친구도 설명해. 야 통계 모르는 새끼 있어 뭐 하냐 친구. 그 대신에 야 모르는 새끼 어. 친구 불러가지고 한번 설명해줘 그냥. 대신 음료 성에 받으면 되잖아. 어째 지식을 팔아. 그럼 안 팔아 줄걸요? 조용히 앉아있을 거야. 지식을 줘. 아 진짜? 어. 그치? 아 그러면은 내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지금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게 머리 안 끝나. 아 맞다. N이 2일 때 뭐의 분포? 어 얘 중요하다 그랬지? 정분의 분포. 아 XY 분포 태생 공부하잖아? 아 집단이 이렇게 있나봐. 1, 3, 5, 7. 제일 고집단이야. 봐봐 일단 고집단의 평균 몇이지? 4. 어 다 더해가지고 4로 나누면 되지. 그럼 4야. 항상 이 X는 너희가 해야 될 게 한계 기준인 거야. 그래서 명심해야 할 거 알겠지? 한계 기준이 딱 내가 여기서 얘의 평균이라는 것은 여기서 니들이 딱 한 개 뽑았을 때 걔한테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야. 한계 기준이 알겠지? 네. 네. 자, 내가 여기서 뭐 할 거야 이제? N이 2잖아? 네. 표본의 크기가 몇이라고? 2.
어, 2를 내가 이제 추출하겠다. 표본의 크기가 2인 거고, 이제 무슨 추출이라고 그랬어? 복원. 어, 이제 복원 추출. 맞지? 네. 그걸 여기서 한 개 뽑고, 다시 넣고, 다시 뽑는 거야. 네. 복원 추출이지?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별표를 치면은, 계속 두 개의 이산점. 이산점? 무슨 면선? 동력 연결. 맞지? 어, 이거 먹어보려고 그랬어? 어, 이거 무조건 표 그려요. 알겠지? 아, 우리 약속 지키자. 알겠지? 별표를 외우라는 거야. 다 외워야 돼? 우영이 머리 원래 커. 아, 맞지? 작아요. 어, 이렇게. 우영아, 나도 있잖아. 나 농담 안 하고. 나 이 자리에서 경훈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가끔 경훈이가 없는 것처럼. 맞았어. 경훈이 이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 있구나, 라고 그러는 거지. 맞지? 경훈이 목소리도 실제로, 이제 뭐랄까. 벽뒤에서 그런 느낌, 메아리 쳐가지고 그냥 튕기고 튕기고 튕겨가지고 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들리긴 해. 아,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지무기가 안 보여요. 어제. 맞지? 뭔가 서로. 아, 진짜 보일까? 이렇게 보면 될까? 어, 지무기 안 보이지. 시점이 이렇게 되니까 진짜. 어. 나 그럼 두 개 이산적 독립해도 봐봐. 이산이 뭐라 그랬어? 더 서로 떨어져 있어. 셀 수 있다. 어, 셀 수 있다. 아, 얘 셀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1, 4, 5, 7 셀 수 있잖아. 네. 셀 수 있어. 독립, 독립이 뭐야? 어, 네.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첫 번째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게 서로 영향을 안 주지? 네. 독립인 얘네들이 변수라는 거야, 확률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표를 그려가지고 맞춰봐, 알겠지? 네. 그래서 내가 이거 표 그려도 괜찮겠지? 네. 첫 번째 뽑은 게 1, 4, 5, 7이지? 네. 두 번째 뽑은 거? 1, 4, 5, 7. 1, 4, 5, 7. 내가 뭘 구하겠냐면 이것은? 어. 뽑은 애들의 평균이야. 내가 첫 번째 뽑은 거고 이게 두 번째 뽑은 거지. 야, 첫 번째 이거 뽑고 두 번째 이거 뽑았대. 얘네들 평균 구하자. 1. 1이야? 어. 얘는 2. 아. 3. 4. 4. 2. 3. 3. 4. 5. 3. 3. 4. 5. 6. 4. 5. 6. 자, 너희들의 등급법? 1. 1. 어. 눈치가 없네. 일단 너무 허황하게 보면 꽂지 말고 자 열심히 공부하자. 네. 자 그럼 얘들은 이제 그렇지? 그럼 얘들은 이제 분포 X바가 셀 수 있지? 네. X바가 1이 셀 수 있잖아. 네. 그럼 셀 수 있는 분포? 이산분포. 이산환경 분포. 이산환경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거? 표를 그릴 수. 표 그릴 수 있겠지? 예. 네. 표 그려보면 자 이렇게 예쁘게 그려야 되겠지? 네. 열처럼 그리면 안 돼. 어. 열처럼 그리면은 그건 표가 아니야. 예술 작품. 뭐야? 정말. 너희처럼 그리는 뭐야? 가보. 괴물이야. 그치? 어, 왜 승리야? 정복을 찔린 표정이네. 정복을 찔렸니? 어. 점은 왜 흰색이에요? 아, 이거 그냥 다시 한번 썼어. 아, 그래. 어, 아, 색깔까지 맞추고 있었어? 우리 승리가 또 쓰잘데기가 조금 섬세해. 맞아? 이게 쓰잘데기가 없는 거 알지? 하고 그럼 X바가 될 수 있는 거 두 개 심을 뿐이 1, 2, 아, 3, 4, 5, 6, 7 맞지? 자, 자 얘 나올 확률이 몇이야? 심을 뿐이 1. 아 얘는? 16 분의 2. 아 얘는? 16 분의 3. 아 16 분의 4. 아 3. 아 2. 아 1이에요. 아 여기 맞지? 맞아? 네. 아 그래서 얘 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잖아? 그래프?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여기 가운데 4일 때가 제일 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 맞지?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건, 이거는 연속 확률 분포가 아니야. 그 넓이로 확률을 정해야지 않는가? 네. 얘는 함수 값이 그냥 확률인 거지? 네. 그럼 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얘 어떻게 생겼어? 3. 어떻게 생겼지? 맞지? 근데 이거 만약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어떻게 생겼어? 커져. 어, 종 모양. 맞아? 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리 가야지. n이 적당히 크면, n이 적당히 크면, n이 그냥 4 이상이면, 4 이상이면 돼. n이 4 이상이면, 그냥, 어, 이 x 반은 뭘 따른다?
정규 공부. 아, 정규 공부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교과서 내에서 증명을 하지 않아. 맞아? 그래서 통계가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해야 돼.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특히 이게 L2일 때의 X바의 분포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지? 문제는 항상 두 개로 나오죠.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는가,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는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N2일 때 반드시 표 두 개 그려가지고 풀. 너희가 한 게 무슨 실수가 있어? 너 존나 많이 한 실수가 뭐야? 너 이런 실수를 해. 표준화가 너무 재밌는 거야. 표준화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 X 바만 보면은 거품 물고 표준화가 먼저 시작하는 거야. 맞지? 감사합니다. 내가 N2일 때는 정규부를 따르잖아. 그러니까 표준화 같은 거 성질이 쓸 수가 없다. 원래 쓸 수 있지 않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N은 3일. 그러니까 N이 3일 때도 안 따라. 안 따라. 사실입니까? 응. N이 2, 3일 때만 따라. 근데 3일 때는 너무 복잡해. 표를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돼. 수능에서도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앞으로 정을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수능에서는 무조건 N이 2일 때만 돼. 4 이상이면 부족하다. 그럼 N이 2일 때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풀어야 돼. 정규를 따르지 않아. 근데 N이 4 이상일 때 얘가 중요한 거야. 그때는 정규 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려야 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되겠지, 맞지?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한 바닥. 저번에 설명했던 걸 여기까지 설명했었어. 그래서 얘기하고 있겠구만?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를 정리하자. 이게 몇 표지? 자, 얘 분포야. 얘 문제, 얘 유형. 와, 존나 높다. 쌤, 얼마 전에 쌤 김밥상 들어가는 거 봤어요. 누구? 쌤이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뭘 말하는 거야? 아니요. 언제? 저번 주 일요일인가? 어, 맞아. 저번 주에 항상 나는 그때는 밥 먹어야 되니까. 김밥을 먹어가지고 연명하고 있어. 오늘은 김밥에 줄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존나 맛없는 GS25G에서 그냥 샌드위치 사가지고 먹었어. 벌써 내가 먹었잖아. 그거 먹으면 휘발성이 너무 강해. 통계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자, 1번. 얘 문제는 이걸 물어봐. 이거. 이거 물어봐. 얘가 뭐예요?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쉽다, 쉽다. 되게 쉽죠, 진짜. 근데 얘는 뭘 이용해서 계산하자? 공식. 아, 공식 있잖아. 얘 누구랑 같다? 모평균. 아, 모평균 같다. 얘는 n분의 vx. 나 np 쓰고 싶다. 지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얘 평균과래. 얘 평균과래. 얘 평균 시그마 xp. 이거 하면은 실제로 얘 평균 몇 나와? 4가 나와.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지,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누구 이용하라고? 모평균. 그렇지, 여기 있잖아. 4등, 그렇지? X바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해서 모평균을 구해가지고 계산하잖아. 누구 이용하자고? 모평균. 얘랑 얘를 이용하자. 모평균과 모분산을 이용해서 계산하자라는 거지 이 표를 만들자라는 게 아니야. 네, 조심해야겠지? 아, 물론 답 나오지. 근데 시간이 존나 오래 걸린다고, 이게. 결국에는 이거야. 얘랑 얘를 구하세요는 결국에는 얘랑 얘를 구하세요랑 똑같아. 자, 1번이,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두 번째는 이거 물어보네. 확률 물어봐, 확률. 확률. 자, 이거 물어봐. 자, 이거 물어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이 좀 나눠진다고. 표본의 크기가 4 이상일 때. 표본의 크기가 4 이상인데 너는 얘 어떻게 구해? 표본의 크기가 4 이상인가 어떻게 구해? 정규 표준화 얘가 정규부 따르지? 네 따르니까 그럼 정규부 다른 애들은 표준화에서 구하기로 약속했지? 네 아, 표준화하냐고. 다음은 N이 2랑 3 잘 안 나오니까 쫓겨섰어. 알겠지? 자, 이거 이때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있는 표그려서
어, 표를 잡아. 아이, 표. 알겠지? 영진해. 살 때 물어볼 수가 없어. 절대 안 물어볼 거야. 없애도 괜찮아. 나 오늘 역사가 없었으니까. 3. 뭘 물어봐야지? P. X 바가 L2 1 하면 특정 시점에 대한 확률 물어봐. 특정 시점에 대한 확률 이런 거 맞지? 이런 거 물어봐.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것도 N이 2랑 3일 때밖에 모를 수가 없어. 이건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만 물어볼 수 있고 특히 A일 때만 물어본다는 거야. 그럼 얘 구할 때는 뭘 이용한다? 어, 표를 이용해서 구하잖아. X파 문제는 세 개밖에 없어. 알겠어? 네. 공부할 때 딱 이거 깔아놓고 이 문제가 몇 번 유형인지 몇 번 유형인지 구분하면서 공부하자고. 괜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선영이서 만나는 거 아니지? 네? 선영이서 만나는 거 아니지 니들? 됐어 보면? 네. 문제가 정리가 됐나 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비워보자 한번. 확률과 통계. 선생님 그거 저번 종이 갖고 와야 돼요? 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설마 지목했네. 너 지목했니? 아 지목했구나. 진짜 니들은 야 허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충대충 하냐? 화일에다가 꽂아갖고 다니면은 누가 잡아먹냐? 너 잡아먹어 이 새끼야. 너는 대체 너는 아 화일에 들어왔어요. 어? 화일에 들어. 화일을 누가 써? 까비 졌다 졌어. 운 좋은 줄 알아. 항상 강조하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였어? 내가 성적 들어올 때 맞지? 그때 만났으면 니들은 뼈도 발견했지. 그렇지. 너희는 그냥 네이버 뉴스 일면 기사에 나오는 거야. 책 갖고 왔어? 아빠는요. 아 일단 너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먼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신시간 다시 인터넷 해줄게. 지울게. 아 지워. 어제 군대 꿈을 꿨거든. 이 나이 먹고도 아직도 군대 꿈을 꿔. 나가실 텐데요. 어? 나가실 텐데요. 전투식량 먹는 꿈을 꿨어. 먹어봤냐? 네. 아, 다음 내가 한번 사올게 전투식량. 선생님 이게 사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한번 보여줄게. 그렇지. 신형 전투식량이랑 구형 전투식량. 구형 전투식량이 있는데 그게 이만큼 생겼어. 크기가 이래. 진짜 이래. 그럼 여기 밥이 조만하네요. 어 이게 반찬이 반찬. 그러니까 밥용은 이게 밥은 이 아 밥은 너무 크지? 밥은 한 이 정도 생겼어. 봉지야 봉지. 어 유통기한이 몇 년인 줄 알아? 20년. 10년. 10년 정도 돼 유통기한. 바닥에 빠졌어 먹는 그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맞지? 네. 어떻게 식품의 유통기한이 10년이야? 맞지? 그런 게 준비할 수가 있을까? 왜 이게 될까? 방부제가 저기도 어 방부제가 반이야. 와. 아 왜 먹잖아? 방부제가 느껴져. 먹을거 먹다보면은 진짜 이거만 먹잖아? 아마 내가 죽어가지고 묻히면 한 10년 안 썩을걸 내 시체를. 그 정도로 방부제 더 먹어. 방부제 먹을 때마다 거의 방부제구나 이렇게 방부제구나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아직 생각이 나. 네. 군대에서 네, 산이 있는데 네, 누워가지고 이 밥 먹는 시간 때 무조건 산에 누워서 먹어야 돼. 왜냐면은 밥 먹을 때 적당히 이런 계알제에서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적군이 이 밥 먹고 있는 거 보고 급습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실전처럼 먹는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산 속에 은원패 해가지고 먹어 밥을. 체하면요? 아 체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써. 아 군대는 그렇게 친절한 곳이 아니야. 내가 아직도 생각이 나. 여기다 기관총 딱 거치해놓고
여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이 전투신의 방부제를 먹었던 기억이 생각나요. 누워서 먹었어요? 어떻게 누워서 먹죠? 누워서 먹어요. 누워서 먹었다. 어? 엎드려서 먹는 거 아니에요? 엎드려서 누워서 먹었어요. 와, 가방이 25kg잖아. 25kg짜리 가방을 뒤에다가 받친 채로 이렇게 하늘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많이 나요. 나 어제 근데 그 비슷한 꿈을 꿨어. 아, 내 생각이 좀 더 많이 나더라. 아, 진짜 맞아? 다음에 꼭 갖고 올게 하지? 근데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 니들이. 왜 느낄 수가 없어? 아니, 니들이. 여기서 파는 건 다 유통기한이 한 달밖에 안 돼. 맞지? 한 달밖에 안 돼. 아, 자, 생각해봐. 그거 방부제 그만큼 뿌리면 먹겠냐, 니들이? 안 먹어. 그래가지고 아마 그 맛을 느낄 수 없어. 빨리 나는 군대에 대한 추억이 많아가지고 말했잖아. 내가 이제 정말 한 여유가 되면은 한 4일, 5일 정도 쉬면은 갔다 온다. 내가 군대를 했던 곳에 갔다 온다. 어디야? 나 부서 어디였어? 미웠잖아 이제. 천원. 연천처럼. 연천. 맞아, 연천처럼. 맞지? 연천을 가. 나 연천 가가지고 내가 했던 그 행군로를 진짜 가방을 내고 한번 올라가보고. 맞지? 내가 다녔던 그 버스, 그 초소를 들어가가지고 한번 또 초소에서 한번 서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느껴보는 거야. 아, 내가 군대가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그 지나가다가 있었던 약수터. 약수에다 막 물 꼬르륵 마셔. 맞지? 내가 총 쐈던 곳에서 한번 이거 탄피 없나 한번 쳐다보고. 있으면 존재되는 거지. 맞지? 뭐, 있으면 바로 그냥 페이스북 올리는 거야. 페이스북 올려서 잡으러 올 거야. 진짜 잡으러 오면 되네. 잡으러 오지, 그렇지. 아, 그래서. 어제 거기서. 그랬지. 그 말이 아니라 친구랑 같이 갔다. 필미랑 그 행군 했던 그 올라가 정상 올라가서 둘이 거기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 전투신이랑 가서 그렇지 그 맛다시에다가 참치에다가 같이 먹었다. 좋은 것 같아. 진짜 존나 맛있어. 맞지? 어쩌면 이런 게 다 인생의 역설 아니야? 내 인생이 가장 암흑기였어. 정말 하루하루 자살을 5번씩 당했어. 맞지? 다 5번. 그런데도 그걸 버티고 하니까 다 추억이 된 거야. 맞지? 친구는 군생활 안 했잖아. 안 해가지고 이 새끼는 그래도 맨날 군대 다녔다고 뻥치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군 경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날 따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거 한 거지. 이 새끼가 총상통 올라갔거든. 존나 웃긴 새끼야. 그 산에서 똥 싸고. 똥 쌌어 이 새끼. 산에서 꼭 똥 한번 싸보고 싶었대. 뭐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없거든. 사람이 없으니까 반에서 동생이 똥 쌌어 이 새끼. 진짜. 존나 웃긴 새끼. 똥쟁이야 똥쟁이. 그랬어. 추억 도는 날. 진짜? 그래서 다음에 이번 겨울방 수능 끝나면 또 한번 갈 거야. 혼자 이번에 짐 다 챙겨서. 지금 어떻게? 25kg 이번에는 진짜 가방 챙길 거야. 25kg 가방 해가지고 거기다가 짐 다 넣어놓고 진짜 올라가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느끼보는 거야. 맞지? 저희도 그런 곳이 있니? 맞아, 한 번씩 해보고 와. 맞아, 이거야. 수능 끝나면 한 번씩 가고. 25kg면 안에 뭐 넣어요? 안에 뭐 넣냐고? 일단 존나 쓸데없는 거 존나 많이 넣어. 걔 쓸데없어가지고 뭘 넣는다고 얘기를 딱히 해줄 게 없네. 존나 쓸데없거든. 뭐 넣더라? 총. 일단 뭐 전투화를 넣지. 전투를 한 개 더 넣어. 전투 왜 넣는 줄 알아? 신발 다 다르면 해야 되잖아. 새로운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5kg짜리 전투화를 한 개 넣어. 그리고 야삭. 삽을 한 개 오른쪽에 끼고 수통. 왼쪽에 수통으로 또 껴.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포, 침낭, 텐트, 그리고 반압, 막 그런 거 다 넣어가지고 툭툭툭툭 해가지고 25kg 맞아. 그럼 총이 한 6kg 되니까 31kg? 그거를 짊어지고 10시간 된 거야. 어떻게 해, 맞아. 아무튼 그랬어, 아무튼 그랬어. 잘했으면 좋겠다. 자, 얘기 한번 들어보자.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목표래. X가 나올 확률이 0.5야. X가 2가 나올 확률이 0.3이고 3이 나올 확률이 0.2래. 이렇게 이거 뭐야? 여기 민감하게 반응이 된다. 맞지? 네. 자,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죠. 자, 무슨 집단이 있어? 모집단. 모집단에 1랑 2랑 3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맞지? 네. 근데 여기서 크기가 몇인? 2. 2인 표본을 추출했지. 맞지? 네. N이 2인 표본을 추출했어. 그럼 뭐 하기로 했어? 표.
표를 그려야 돼. 그렇지, 표를 그려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표를 그리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 1, 2, 3. 1, 2, 3. 이렇게 표를 그리자. 자, X바를 구하면 얘 평균 몇이야? 1. 얘는? 1.5. 어, 얘는? 2. 어, 얘는? 1.5, 2, 2.5, 얘는? 2, 2.5, 3. 아, 3. 맞지? 아, 그래서 X바의 확률이 이렇게 돼 있나 봐. 이렇게. 네. 괜찮지? 도수가 뭐야? 도수가 뭐야? 빈도수. 빈도수야, 빈도수. 몇 번 일어났어? 한 번. 한 번. 그래서 1. 오케이? 자, 얘는 1.5는 두 번이야. 그렇지. 얘가 빈도수야. 맞지? 영어로 뭐야? 빈도수가 영어로? 프리퀀시. 다 알고 있어? 어, 그거잖아. 프리퀀시 알아야지. 임지모 스펠링? F-R Q-U-E-N-C-Y Q-U-E-N-C-Y 어, 맞았어. 운이 좋네. 아니요. 어, 운이 좋아. 진짜 운이 좋아. 어? B는 몇이야, 그러면? 3. 3. 어, 3. 그 못 합쳐가지고, 맞지? 네. 아, 3 아니잖아. 뒤질래? 맞고 남이야. 저 이건 좀 아 미안해. 아 간 줄 알았어. 됐지? 됐어. 이렇게 됐어. 잠깐만. 얘 확률 구하자. 얘 확률 구하자. 1.5가 나올 확률이야. 네. 1.5가 나올 확률을 9분의 2. 2라고 하면 인생 좋아진다라는 거지? 인정. 아 왜 안 돼? 다 달라. 어, 야 봐봐. 얘가 나오려면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근데 1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1이 나올 확률이 몇이야? 저기 써져있잖아. 0.0. 그러니까 얘에 대한 확률이, 얘에 대한 확률이 이게 되려면 X바가 1.5가 나오려면 처음에 1이 나오고 처음에 1이 나오고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근데 1이 나올 확률이 몇이다? 0.5. 2가 나올 확률은? 0.3. 그렇지, 0.3 해가지고 얘에 대한 확률이 0.2로 9분의, 얘를 9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돼? 네. 아, 얘는. 똑같겠지? 네. 어, 0.5 곱하기 0.3 해가지고 0.1로 네. 되겠지. 더하면 몇이야? 0.3. 그렇지. 그래서 얘 확률이 0.3이라는 거야, 이게. 네. 이렇게. 2 나올 확률 구하자, 얘. 얘 구하자. 네. 자, 얘는 케이스가 몇 개야? 세 개. 아, 이렇게 있네. 맞지? 얘 먼저 하자. 1 나오고 3 나와야 돼. 아, 0.5 곱하기 0.2가 돼야 돼. 얘가 맞지? 네. 근데 얘랑 얘랑 어때? 곱하기. 네. 곱하기 2 해도 괜찮겠냐? 네. 아, 더하기. 얘는? 0.3. 2가 두 번 나오면 되지? 네. 0.3 곱하기 0.3. 몇이야? 0.19. 몇이야? 0.29. 되는 거야? 네. 아, 이거 해가지고 하래? 네. 여기서 배운 게 뭐야, 그래? 이거지, 이거. 얘들아, 크기 2인 표본을 보고 추출해. 그때 얘 분포는 뭘 그리자라는 거야? 어, 표. 아, 맞아. 표 그리자. 알겠어? 네. 아, 완벽하게 기억하도록 하자. 다음 몇 번이냐? 4번. 자, 나중에 시코스 띄워보세요. 자, 얘들아, 18번이래, 18번. 시코스 띄워보세요. 18번이래?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1개, 2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이 2개 저렇게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1위로 1개 꺼내가지고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 뭐야? 5번 추출. 어, 5번 추출 맞지? 5번 추출. 순서 있다 없다? 있다. 중복 된다 안 된다? 된다. 몇 번 했대? 2번. 2번. 아, 얘는 2다. 그리고 X바이 그럼. 아, 뭐 해야 돼? 표하자. 맞지? 자, 표를 그리자 이렇게. 표를 그리자. 표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나 봐. 두 가지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얘를 다 다른 걸로 보는 거지, 그냥 이렇게. 1, 2, 2,
3, 3, 3, 3, 3. 다 그냥 다른 걸 보는 거야, 이렇게. 2, 3, 3, 3, 3, 3. X바가 2가 나올 확률이래. 굳이 그러면 두 번째 표를 안 그리고 바로 가도 괜찮겠니? 네. 언제 X바가 2냐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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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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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아? 또 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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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아? 이 각각이 다 나올 확률이 몇이야? 다 갖고 나올 확률이 몇이야? 얘 나올 확률이 몇이야? 9분의? 아, 9 맞냐? 8개야? 8분의 1. 아, 8분의 1이네. 얘 나올 확률이 몇이야? 8분의 1인 거지. 아, 얘 나올 확률이 8분의 1인 거지. 아, 그러니까 얘 나올 확률이 그 몇이야 이거? 8분의? 아, 이거 64분의? 1인 거지. 다 64분의 1이야. 다 같을 정도로 길이 돼, 8분의 1씩. 맞지? 네. 이렇게. 그래서 64분의 1이 모두 몇 개야? 14개. 14개인가 봐. 아. 그래서 64분의 1이 14개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주어질까? 다 이해는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첫 번째, X의 분포를 먼저 하자는 거지. X. 저기서 한 개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누구 있어? 한 개 뽑아 나올 수 있는 거 누구 있어? 1? 2. 2. 3. 3. 맞죠? 여기서 이렇게 있어. 경호가 정신 차려, 임마! 힘들면 일어서 들어, 임마. 자, 자, 확률 보자. 1 나올 확률이 몇이야, 저기서? 8분의? 1. 2 나올 확률은? 아, 3 나올 확률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자는 거야? 크기가 2인 거 뽑자고. 여기가 크기가 2인 거 뽑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게 1, 2, 3이지? 1, 2, 3. 얘는? 1, 2, 3. 얘는? X, 바. 2 나오는 거 누가 있어, 평균? 얘랑? 얘랑? 얘 있네, 세 개. 네. 각각의 확률 구하는 거지. 얘 나올 확률이 9분의 1이 아니지? 다르지, 이제? 나올 기대가 달라졌지? 네. 그러면은 이제는 각각 세트 구해줘요, 진짜. 느낌 알겠어? 네. 얘 하자, 얘 나올 확률 몇이야? 1 나오고 3 나와야 되니까.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 그렇지, 이렇게. 똑같니? 네. 아, 곱하기 2 하자. 8, 2, 8, 2. 얘는? 8분의 2에? 제곱. 아, 제곱,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면 되겠지? 네. 아,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대. 왼쪽이 편해, 오른쪽이 편해? 편한 걸로 해? 네. 아, 아무튼 둘 다 이해는 하자. 아, 고생했다. 아, 고생했고, 어, 8분 쉬고. 시작합시다.
Thank you.
이렇게 하고 만나야 돼. 야, 생존 보장 생존 신고해라. 생존 신고해라. 진짜 세상에 어떻게 돼? 수원역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가 수원역이거든. 뭐 어떻게 푸냐? 뭐 일단 A 값을 구해야 합니다. 아, A 값부터 구하자. A 값 몇이야? 4분의 1이요. 4분의 1이지? 아, 하나? 확률의 성질을 의해서 4분의 1이지? 네. 뭘 구하래? 크기가 16이야. 얘의 표준 편차 구하라고 그랬지? 네. 자, 얘의 표준 편차는? 뭘 이용해서 구한다? 공식. 루트 n분의? 2x 분의 15. 맞지, 이거지? 그럼 얘를 구하라는 거, 뭘 구하라는 거야? 얘 구하라는 거지? 네. 아, 그럼 얘 구하면 되겠구나? 끝. 조심해! 얘 구하라는 건 얘 구하라는 거야, 결국에! 네. 넘어가자. 12-1. 어느 회사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은 평균 65분, 표준 편차 15분인 정규 불단이다. 자, 이거 할 수 있겠지, 이거는? 네. 해보자, 봐. 일단, 어느 회사 직원들이 운동하는 시간이 이거 정규 불단인데. 네. 항상 저런 걸 읽으면은 이런 식 작성하는 거는 상식이지? 네. 상식이 영어로 뭐야? Common sense. 확실해? 네. 뉴욕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안 몰라요. 안 알려줘. 모르셨어요. 네, 어떻게 알았지? 안 알려줄 거야. 어, 끝나고 싶다 설레요. 아니요. 치킨 먹나요? 어? 저번에 말해줬잖아. 맞지? 오늘은 어디죠? 어, 오늘 맞지 저기 갈 거야. 인계동에 있는 해장국 먹으러 갈 거야. 혼자서 갈지? 어? 혼자서요. 혼자서? 아, 혼자서. 혼자서. 아니, 아니, 아니. 팀장이랑 같이. 아, 그냥 같이. 카페 인계동. 그리고 간만에 이제 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토요일에, 토요일에 룸이에요. 토요일에 룸. 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내 시제를 25개씩 뽑아가지고 평균 내면 그걸 뭐라고 하던가? X? 바. 바라고 하지. 자, 야, 경구나, 경구나, 경구나! 경구나, 조심 차려! 조심 차려! 차려 쳐! 어. X 바, 맞지? 네. 얘도 뭘 따라? 정규선. 아, 얘 평균은 60? 5? 뭐야? 25. 15 그냥 그대로 쓰고, 얘 루트 씌우는 거. 5수. 그거에? 저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몇이야? 3. 아, 3이죠. 이미 추출한 25명이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의 평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이지? 미친 프레젠. 어, 네. 표본 평균. 25명이 느낌 알겠어? 모집단에서 25명 여기 있는 얘네들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X바가 68분 이상이에요. 어떻게 구해? 표준화. 아, 표준화. 왜? X바는 뭘 따르니까? 정규포. 그렇지. 정규포를 따르는 애들의 평균을 표준화하기로 했었겠지? 네. N이 2가 아니기 때문에 100% 표준화를 해서 교환하라는 거야. 몇을 빼? 25. 빼면 3이지? 네. 3으로 나누면? 1. 아, 그럼 PZ가? 1. 그냥 이런 것들도 제발 그 그림 좀 그려가면서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3의 제곱 왜 이상한 거예요? 3의 제곱 어디서 다시 한 번? 얘 표준표 잘 구하자. 얘가 뭐였냐면 이거였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었지. 네. 괜찮냐? 네. 루트 n이 뭐야? 루트 2이 뭐야? 네. 그럼 5네? 네. 시그마는 15야? 아, 아 15. 괜찮겠냐? 네. 아, 그래? 잘 구하고. 4번인가 봐. 어느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저거 따라간대? 이거 풀어서 제 앞을 지나지해서
어. 우리 형이랑 선배는 풀었었어, 맞지? 네. 아. 야, 너희가 이제 풀래? 네. 응, 너도 심심하지. 아, 근데 되게 너도 풀어줘야 될 것 같아, 몇 개는. 풀어주세요. 아, 풀자, 그냥. 얼마나 걸린다고. 자, 나 풀고, 너희가 좀 푸는, 다시 푸는 시간을 좀 갖자, 그냥. 네. 아, 근데 문제 몇 개 안 남았잖아. 해보자, 뭐. 여기 제품의 무게가, 이거 정육 따른다 그랬지? 네. 이거 보면 뭐 해야 돼? X가. 어, 6자? 네. X. 어. N. 콤마 2의 제곱.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 중요한 거 해야 될까? 확률 변수 밑에 얘 뭐 하는 새끼? 정체적어? 네. 얘 뭐래, 얘는? 무게. 어, 무게 맞지? 무게. 무게가 영어로 뭐야? 오. 길이 영어로 뭐야? 네? 길이 영어로 뭐야? 네. 어. 넓이 영어로 뭐야? 넓이? 넓이 영어로 뭐야? 넓이 영어로 진짜. 그것도 몰라? 잠깐 뭔지 알았는데. 어, S잖아, S. S지. 스퀘어? 어? 아닌데. 어? 맞나? 스퀘어 맞나? 뭐더라? 잠깐만. 나도 까먹었다. 바로 까먹었어. 사이즈? 어? 사이즈?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넓이 사이즈? 맞을 수도 있죠. 야, 사이즈가 주고? 검색하면 돼. 넓이 2cm 아니야, 2cm. 그건 걱정 아니야? 스퀘어? 주식 교육에 의하면 확장이거든? 어. 넓이 걸어 뭐야? 수지? 어. 어, 맞지 않네. 아, 그거다. 맞네. 스퀘어요? 위드스 아니야, 위드스? 여기. 그 사람 사물의 크기 사이즈. YIDTH 아니야, YIDTH. 그 폭포가 아니야? 그게 너비잖아요. 아, 너. 아, 너비구나. 어, 그렇지. 네, 병원에. 맞아, 맞아. 사이즈 맞아? 완전 크기의 지역. 위드스 크기의 지역. 에어레오. 그럼 2cm지 뭐. 아, 저 사이즈 맞거든? 사이즈 아니야. 에이, 사이즈 너무 안 좋아. 어,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이즈가 안 나와. 면적. 디멘션, 면적. 아, 몰라. 그게 중요하냐? 레인지. 맞아, 그게 중요한 게 대학이 중요한 거잖아. 네. 맞아, 대학을 가자. 네. 쌤이 시작하셨잖아. 아, 그러네. 대학 가가지고 나 초대 좀 해줘. 네. 얘들아, 학교 축제할 거 아니야. 5월 달에. 그럼 5월 달에 딱히, 딱 그 어떤 시점이야? 가자. 5월 초 중에 하는 거 알지? 축제를. 그럼 내가 불러. 알았지? 아, 불러줘야 돼. 네. 알았지? 선생님, 선생님 오세요. 한번 내가 가서 팔아주러 갈게. 필름이랑. 알았지? 갈게. 어. 붕어빵 갈 거야? 붕어빵? 붕어빵 받아 거기서? 미리 연습하는 거야? 잠재적 경쟁자인데 그러면? 또 그래서 민경은 내 분명 말했어. 다른 거 팔아도 붕어빵은 안 돼. 강력한 라이벌이다. 누나 잘 팔 것 같아. 옛날에 있었어. 그 뭐야. 그 학교 다닐 때 그 애들 축제한다 그래가지고 아직 대학교 1학년 다녀 맞지? 친구가 동국대 다녀가지고 아 동국대 다녀가지고 동국대로 갔어. 버스 몇 장 맞아 가면 갈 수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락실 있었어. 축제. 야, 오락실 너 오락실 아니야 오락실? 네. 아 오락실. 오락실 게임 내 친구들이랑 존나 오락실 게임 존나 많이 했었거든. 거기서 오락실 게임을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잘하는 게임을 다섯 판 이기면은 술 한 박스를 준다는 거야. 술 한 박스를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했지. 했는데 세 판 이겼어. 그러면 그 두 판을 누가 하냐면은 개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날 상대해야 돼. 근데 그 개고수가 마침 어디 간 거야. 그 타이밍에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나한테 개발린 그 한 명이 나한테 개발린 그 두 번째 2번 타자가 나머지 네 번째랑 다섯 번째를 같이 한 거야. 그 내가 이겼지. 그래서 한 박스 탔지! 와, 그래가지고, 와, 소주 한 박스 다 했더니만, 비라고 하는 애들이, 소주 한 박스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소주 한 박스, 한 병이 이렇게 생겼어. 아, 미니 사이즈야. 아, 미니 사이즈 10개 들어있는데, 그게 한 박스야. 사기 친구야, 이 새끼들이. 참가비가 2,000원인데 장난해? 그래서 사기 다녔잖아. 또, 그런 게 또 재밌으려면, 여자친구랑 가야 돼. 여자친구랑 가야 좀 더 재밌어. 그다음 친구랑 갔잖아. 존나 재밌었어. 존나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아, 진짜 재밌었어. 몇 살 때예요? 내가 스무 살? 또 스무 살 때 얘기해. 어째 대학교 1학년 때. 와, 정말 정말 재밌었어. 대학교 1학년 때 스무 살이었어요?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스무 살이지. 아니, 이제 재수했잖아. 재수. 선생님 나중에 했어 재수. 예? 아. 대학을 딱 갔어. 아, 반수?
갔어. 그렇지. 사실 반수라고 봐야죠. 반수를 실패한 거지. 아. 그 정쌤이 얘기한다. 정쌤이 미친 그거다. 마인드. 반수하려다가 그 마음가짐으로는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반수 안 하고 아예 재수했다는 거 맞아요? 어 맞아 정쌤 3세자 3세 미친 거 같아요. 정쌤은 근데 진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죽게 살기로 한거 죽게 살기로 얼마나 변태인 줄 알아? 진짜 변태 진짜 변태라니까? 봐봐 사람 좀 인간미가 넘치면은 야 자 숙제해 하면은 야 인간미가 뭐야 인간미가 숙제를 내줬으면 전날 하거나 그 다음날 하거나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숙제 내주면 그거 바로 그냥 그 다음 해. 선생님들끼리 이제 타자 치는 게 있잖아. 야, 시험지를 타자를 쳐야 될 거 아니야. 시험지를 타자를 치면은 팀장님 나눠준단 말이야. 팀장님 나눠줘. 자, 송쌤 3개, 정쌤 3개, 민호쌤 3개, 그리고 남은 3개 2개씩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타자를 쳐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또 인간미. 시간 일주일 줬어. 그럼 인간미가 치면 그 전날 치거나 조금씩 쳐놔야 되잖아. 그렇지? 정쌤 그거 받자마자 바로 쳐. 어, 바로 치기 시작해. 그 내가 그거 보고 내 욕해. 내가 그거 보고 완전히 먼저 일러. 그 바로 간다고 이거. 그 바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통제해야 된다고 이거. 어, 이게 인간미가 없어. 사람이 인간미가 없어 진짜. 와 진짜. 그러면 그 선생님 보고 진짜 애들 뭘 보고 배우겠냐고. 맞지? 진짜 이해가 되질 않아. 이게 말이 돼야 되나? 어디 생각해? 선생님 없습니다. 그래야 수학을 잘 거둘 수 있어요. 바로 해야지 농구들은. 아 뭐라고? 농구들은 바로 해야 돼요. 아 그랬어. 그래서 정쌤이 그 자기 여동생 있는데 나 소개팅 시켜준다는 거야. 소개팅 주는데. 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까였나요 선생님? 아니 그 소개팅 시켜줬는데 좀 그렇잖아. 생각해. 정쌤 닮았어. 이거 큰일 나잖아. 맞지? 빨리 내일. 맞지? 정쌤 닮으면 큰일 나잖아. 맞지? 성격도 정쌤 닮으면 큰일 나는 거야. 맞지? 저게 뭐지? 어, 그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맞지? 정쌤 닮아가지고 막 맨날 생선만 먹어. 그 더 큰일 나. 맞지? 정쌤 생선만 먹잖아. 네. 항상 그 생각. 정쌤이 되게 섬세하기 때문에 남자인데 너무 섬세해. 그래서 이게 남자 선생님이라면 살짝 뭐 그런 느낌 있잖아. 좀 대충 좀 뭔가 좀 그렇고 맞지? 살짝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뭐 그런 게 없어 나는. 권민성 같아. 느낌이다 권민성이. 뭐 느낌이 권민성이 권민성. 약간 강민성이 또 그런 스타일인데. 아 진짜로? 칼같이 칵칵칵 계속 자르는 척 한 번도 없지 않아요. 아 그렇죠. 뭐, 거의 하는 거야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자 N 4개 뽑았대 여기서. 4인 표본을 독립적으로 추출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되겠지. 걔네들의 평균이 X바고 걔네들의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른다는 게 알려졌지. 맞지? 근데 여기서 A와 B가 다 이렇게 추출합니다. 근데 A와 B가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모두 10 이상 14 이하가 될 확률이 뭐야? 모두는 뭐야? 모두 전부 요집합이지. 맞지? 아, 그러니까 얘가 추출한 피본의 평균도 이거 돼야 되고 얘가 추출한 피본의 평균도 이게 돼야 된다. 교집합이 뭐지? 그걸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P A 교집합 P라고 써도 되는 거야? 아, 이렇게. 근데 얘랑 얘는 당연히 뭐겠어? 독립이. 아, 독립이겠지. 서로 영향 줄까 안 줄까? 안 줄어요. 맞지? 얘가 뽑은 게 이걸 확률이랑 얘가 뽑은 게 이걸 확률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교원 추출이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P? A 곱하기. 아. P, B. 그렇지. 그럼 이거 먼저 하자. A가 뽑은 표본의 평균. X바다. 평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0 이상 14 이하의 확률 계산해주고 얘도 똑같지. 얘가 뽑은 평균 X바가 10 이상 14 이하의 확률. 여기서 하면 되겠지. 그게 정답이 나오겠지? 존나 신기해. 자, 질문 좀 해봐. 이제 표준화해서 계산하자. 네. 계산 너희가 해라. 아, 좋아. 어떡해요?
네, 표정할게요. 하자. 평균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케이. 얘 뭐로 바뀌어? Z. 얘? 3. 3이야? 더 따라왔냐? 네. 얘랑 이랑 똑같지? 곱하기. 제곱을 하자. 이렇게. 아, 좀. 괜찮지? 네. 야, 얘랑 얘 더하면은 뭐 저렇게 생겼다고 하지? 얘랑 얘 더하는 거냐? 네. 여자? 0.84? 네. 0.84 제곱이네? 네. 끝에 것만 곱하면은 6이네? 6번. 아, 6번. 뭐 2만. 그리고? 아, 선생님 이거 n11,1의 제곱으로 왜 바뀐 거냐? n11,1의 제곱? 여기 4인 표본을 추출했대. 4인 표본을 추출했대? 네.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모집단인데 4인 표본을 추출한 거지? 네, 1번. 그러면 우리 걔네들의 평균이 있지? 네. 우리가 표평균이라고 해서 받아봐야지 실제로? 네. 근데 얘네가 뭘 따른다는 게 알려졌어? 얘가 뭘 따라? 빨리 말해, 비를 먹을 거야. 무슨 뭘 따라? 정규분포? 정규분포 따르니까 정규분포 뭘 따르냐? 모평균. 맞지? 네. m,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 따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11, 저 다 계산해가지고 1 나온 거였어. 되겠어? 네. 어느 도시에서 공용 자전거의 1회 이용 시간이 평균 60분? 하자. 뭐라고 써? X. X. N. N. 60분. X는 뭐야? 이용 시간. 이용 시간이지. 여기서 어떻게 하네? 25회를 이미 추출한 거야. 그럼 또 여기 전체 모집단에서 또 25개 뽑아낸 거지, 이렇게? 네. 맞아? 네, 뽑아냈어. 그러면은, 걔네들의 평균이 있을 거야, 맞지? 얘네들 평균이 있을 거지, 그치? 네. 근데 이 평균들이 뭘 따른다? 정규분포. 맞지? 그래도 이렇게 쓰자고, 또. N이 25. 했는데, 걔네들의 평균 X바가 있을 것이고, 걔네가 정규분포 따른다. 불러? 60번. 2의 제곱. 그렇지. 잘하네. 25회 이용 시간의 총합이네. 네. 25회 이용 시간의 총합이네. 무슨 문제야, 이거? 표준어. 아, 그렇지. 승리야, 기억력 좋다. 표준합이지? 표준합 배우자? 표준합. 자, 이게 뭐야, 이거? 뭐가? 다시 모집단? 모집단? 몇 개 뽑아? 25개. 25개 뽑았지, 맞지? 25개 안에는 여기에는 이용 시간이 25개가 들어있어. 네. X1, X2 어디까지? X25까지. 맞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해. 이 X1이랑 X2랑 다 뭐해? 어디까지 X? 25까지. 그렇지. 그럼 얘를 몇으로 나눠? 25. 그렇지. 이게 바로 이 표본에 뭐라 그래? 표본. 그렇지. 내가 표본평균 X바라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얘가 뭐야? 1450. 얘가 바로 이거네요. 이용 시간의 총합이라는 거야. 맞지? 얘가 25회 이용 시간의 총합이야. 25는 나가요? 아니, 저기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 저기서? 25회 이용 시간의 총합이, 해 이용 시간의 뭐가? 총합. 총합이 몇 이상 확률? 2450. 1450 이상 확률이다. 네. 표준화 제한이야. 얘가 이건 거지? 네. 그럼 얘를 저기 둬야 돼. 그 양변에 몇을 곱해? 25. 그렇지, 25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야? 25? X바라는 거야. 따라서 경우는? 네. 그러니까 얘가 25 X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25 X바니까 P? 25 X바는 1450 이상. 이거 최대한 아니야. 몇으로 나눠? 25. 25로 나눈 거지. 어떻게 구해? 25. 그렇죠. 얘가 따르는 정규구역이 있어요. 뭔지 알겠어? 어. 질문 따라서? 25. 아, 나눠. 괜찮아, 그러면? 네. 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명심해야 되나? 얘 중요해, 알겠지? 25의 2호 시간의 총합. 맞지? 그러니까 25의 2호 시간의 총합. 예, 예, 예. 얘 다 합치고, 얘 다 합치고. 네, 다 합치고. 표본의 한 문제, 표본의 한. 표본의 한 문제는 이렇게 씩 만들어서 가야지? 그렇지 하고, 이렇게. 표본의 한. 표준화해서 풀면 될 것이고. 표본의 총합 잊지 말자. 넘어갈게. 그 우리 집에 TV가 고장났잖아. TV 고장나가지고 그 관리 소장님이 TV 하나 새로 바꿨거든. 쓰레기 바꿨더라고. 어, 개 쓰레기 바꿨어. 진짜 한 20년 굴러먹은 TV를 바꾼 거야. 아, 사업은 아니지, 아니야, 맞죠? 근데 심지어 청소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 닦는 데만 한 20분 걸렸어. 물티슈로 전화기 닦았어. 근데 진짜 이게 TV가 존나 후졌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근데 TV 필요 없지 않았어요? 그치, 필요 없는데 그래도 있으면 한 번씩 켜볼 만 하잖아, 맞지? 켜보니까 쓰레기더라. 소리가 일단 음량이 안 좋더라. 내가 진짜 막긴데 내가 이 소리랑 이 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데 켜보니까 후졌어. 오늘 축구 볼 거야, 그래서? 축구 몇 시지? 12시, 1시. 1시? 강인이? 네. 됐습니다. 아, 강인이 볼까? 사실상 내가 키운 셈인데. 예? 아자리 입단식은 봤어요, 쌤? 어? 아자리 입단식은 봤어요? 나 그런 거 못 보지. 첼시, 슬퍼서 못 봐. 진짜요, 진짜라는 거 같아요. 다운어 진짜로 그렇게 첼시에 대한 애정이 강했어요? 다운어지. 근데 가버렸어. 근데 아자르를 절대 미워하지 않아. 아자르는 진짜 할 만큼 했어. 맞아, 유로파로 승식시켜 봤습니다. 아, 맞아, 진짜 아자르는 고생했어. 인정이야. 그 쿠딱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쿠바죠. 아무튼 가자.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출근하는 어느 지역 직장인의 월 교통비가 평균이 8이고 이건 정부보다 다른데. 또 쓰자. 뭐라고 써? X. N. 8, 1점.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죠. X는 뭔데? 시간 교통비. 교통비지? 예. 여기서 이미 추출할 때 또 몇 명 추출할 때? M명. 그때 M명 추출해서 또 평균 냈대. 네. 그럼 걔를 뭐라 그래 또? 그거 X 바라봐지 이렇게? 네. 아, 이렇게 하고 8콤마. 8콤마. 1분의 1.2. 1.2에? 1.2. 아, 지금 최고. 괜찮아? 네. 저거가 0.6826보다 크기 위한 애를 찾았을 거 같아. 또 몇 분 치자? 네. 몇 분? 정규부랑. 정규부랑. 누구? 누구? 분홍식. 분홍식 또? 최 씨 아들. 최대. 최대 최소, 그렇지. 이거 같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 그렇지. 그래프. 그래프. 원래 지만 쓰거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살짝 감성이 죽어서 다 써봤어. 고향 생각이 나서 런던. 런던 생각이 난다 진짜. 살기 죽기 전에 분명 남궁역만 갈 수 있겠지? 남궁역이 꼭 가야지. 가신다면서? 가야지. 너무 비싸잖아. 1500만 원. 남궁역이 1500만 원. 생각보다 안 싼데? 생각보다 싸?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겠네. 한 달 동안 1500만 원. 오, 뭐야? 오, 아니네. 오? 야, 그게 싸? 비싸네. 존나 비싸지, 얘들아. 하루에 50만 원이야, 장난해? 비싸고. 얘들아, 직장인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간다.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건 포함되는 거야? 맞아? 왔다 갔다 하는 건 포함되는 거야? 왔다 갔다? 다. 패키지, 올 패키지.
비슷한데. 이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살아서? 글쎄, 생명수 가보잖아요. 그때 딱 가봐. 펭귄 한번 보고 싶다. 내 눈으로 북극곰이랑 펭귄 한번 보고 싶다. 펭귄 성격, 펭귄 성격 즉 개지라는 게. 어떻게 알아? 그 다큐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어 진짜 오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그 펭귄과 다큐. 옛날 동물 존나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 진짜로? 네. 왜 옛날에 한 게 많아 왜 이렇게? 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동차 좋아하는 애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자동차 싫어해서 동물 같은 거 연구했어. 아 동물 연구했어? 가장 신기했던 동물이 뭔데? 펭귄. 펭귄. 아 펭귄이 가장 신기했구나. 여자분 경험과 핑계 생각 닮은 것 같기도 해. 닮았지? 아, 닮았잖아. 뭐 좀 말하는 게 생겼잖아. 제가. 어떤 동물 좋아해? 어떤 동물 좋아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왜? 귀여워 이거. 고양이 귀여워? 몰라. 네가 알려준 적 있어? 많이 많았잖아. 잠자. 내가 누구 키우게? 선생님, 선생님 키우게. 그거 잘. 어, 너 키가 너무 빡센 거 같아. 승리야, 너 무슨 동물 좋아해? 저요? 어. 저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아, 대답을 하기 싫대. 어, 대답을 하기 싫으니까 말 좀 걸지 말래. 미안. 선생님이 괜히 말을 걸어가지고 웃음을 귀찮게 했네. 좋아하지 마. 아, 진짜 말하지. 자, 아, 자, 이거 7.76이야. 자, 물건은 그러면 x 가죠. 8.4. 얘가 0.68 미리인데. 얘들아, 일단 정육부에서 확률 나왔으니까 일단 뭐 먼저 해야 되냐? 먼저. 표준하를 살짝 비벼버리자. 비벼버리면. 와, 이거 너무 어려운 부분 아니냐? 마이너스 0.24인 거 10 인정하냐? 네. 블루트 n분의 1.2인 거 인정하냐? 네. 암산 혀라. 네. 빨리 해라. 0.2루트에? 확실하지? 아니요. 아, 0.2루트에? 응, 맞는 것 같아. 일단, 믿고, 틀리면, 아, 틀리면 주의를 틀자. 뭐, 자신 있으니까 대답했겠지, 맞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확실하지? 너 자꾸 말이 바뀌어. 하나만 얘기해, 됐지? 됐어, 몰라. 근데 얘가 0.68 이후인데. 아, 이거 부등식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이 얘보다 커야 된대. 자, 그래프를 살짝씩 그리면, 알지? 그래프 나서 섬세하게, 그래프는 사람의 성격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아, 너무 들어오네. 야, 존나 그래프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 내가 그래프 거의 조각미남 인정하냐? 맞지? 와, 그래프 거의 연예인 YG 엔터테인먼트인데 거의? YG? 아, 맞다! 와, 역시! 야, 선생님! 야, 소속사 바꾸기로 했다. 소속사 바꾸기로 했다. 왜 이렇게 말썽이 많아? 이 약쟁이들. 말썽 너무 많아. 야, 0.68 미국 있지, 맞지? 얘가 그 0.343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지. 네. 언제야? 1. 1이야? 그럼 여기 면적이 0점. 3413 되는 거지, 맞지? 맞지. 근데 봐봐, 얘가 얘보다 면적이 커야 된대. 근데 그럼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 뒤쪽. 그렇지, 얘보다 뒤쪽. 그렇지. 그래프이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럼 얘가 0.2 루트 n 되는 거고. 얘가 얘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지? 제고. 자, 여기 넘기면은 오냐? 네. 오냐? 오셨다. 네. 만족스러워. 25 이상. 괜찮아? 네.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해. 그 정규분이랑 그래프 같이 나오고, 정규분이랑 교정식 최대치에서 나오면서 그래프 그 푸는 거 알아? 뭐야? 네. 되겠지? 네. 네. 다음 과제. 야, 실내 구간 했냐, 안 했냐? 아, 그리고. 안 했어야지. 뭔가 실내 구간 안 했지? 네. 아, 실내 구간 뭐 설명 졸라 많네 진짜. 자, 또 실내 구간 한번 설명해보고. 저도 고양이 같은 거 좀 키우고 싶다. 근데 나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고양이나 개 같은 거 키우면 맞지? 아,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풍선기가 어떻게 됐을까 진짜.
우리 푸는 적이 있어, 저도. 저 푸는 거 그래서 죽어온 거야. 근데 예수께 말 존나 안 들어. 저 혼자키 올 때요? 혼자키 왔어요? 어? 혼자키 왔어요? 아니, 그, 뭐야. 아니, 아니. 집에서. 우리 가족, 나 같이 살 때. 아. 같이 키웠는데. 아이씨,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냈지, 뭐. 엄마가 전혀 못 키우겠대. 그래서 퇴근한 다음에 항상 이거 한 명, 한 시간씩 맨날 산책하고 했었는데. 이름도 지었거든. 이름 럼블이라고. 왜요? 내가 하는 게임의 캐릭터인데. 왜 그걸로 지었어요? 왜? 그 럼블. 괜찮아, 맞지? 럼블이. 근데 주챔이었거든. 어, 어제 주챔이었어요? 럼블 주챔이잖아. 롤. 롤 알지? 롤 했어? 모르죠, 아시니. 롤 했었지, 맞아. 너무 심하니까. 야, 우영아, 너 롤, 롤 됐어? 미친 거 아니야? 아, 끊었어요. 고등학교 와서. 쌤, 나 엎드려서 이런 거 대신 막 이퀄을 입는 거. 아무튼 그랬어. 아무튼 열심히. 아, 근데 럼블이었어, 맞지? 게임 아이디가. 내 게임 아이디가 뭐냐면, 첫 번째 게임 아이디가 뭐냐면, 함수왕이야, 함수왕. 와. 아, 뭐하는데? 수학선생님 같지, 맞지? 어, 내가 지금 되게 노린 게 아니야. 노린 게 아니고, 아이디가 없는 거야. 설마, 그냥, 나 설마 이게 있겠어? 생각 없이 했거든? 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해. 삼수아. 두 번째 아이디는 이거야. 리미트. 어, 리미트, N, 무한 이렇게 해놓지. 맞아? 맞지? 리미트, N, 무한. 그리고 그 게임 사이트 이름. 나 인벤 들어봤을걸? 인벤 들어봤지? 거기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 미분가족. 와. 맞지? 아, 수아선생님이죠, 맞지? 그래서 지금 롤 아이디는 뭐예요? 지금 롤 아이디? 아, 롤 아이디 너무 엄청난데? 나 그래서 여기다. 잘 지내고 이 이거야. 무슨 의미야? 아, 무슨 의미라고? 원래 그래서 잘 지내고 있고였거든. 근데 분명 몇 가지 썼었었어. 근데 이제 몇 가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 어, 그래서 잘 지내고 이. 아직 어때? 간지 나지? 최근에 만들었던 아이디는 간지나. 와, 살짝 이 누가 누가 이해하지? 아, 이거 모르면 뒤져 그냥. 뭐, 아. 어때? 간지나지? 네. 뭐야 이거? 별의 어? 그렇지, 맞아. 누구야, 신? 너 그렇지, 맞아. 뭐, 되도록이면 시적인 내가 그런 아이디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네, 윤동주 시인의 아, 별의 눈. 맞지? 와. 존나 잘 지었어! 와, 진짜! 아니, 항상 이 문과잖아, 맞지? 문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좀. 알겠어? 이렇게 지어? 네. 너희 아무튼 열심히 하자. 선생님이 일단 선생님 이름 송채본인데 송채본 이름이 구리기 때문에 게임 아이디어를 더 멋있게 지는 거야. 알겠지? 오평균 추천해보자. 오평균 추천이 무슨 집 다냐? 50단. 네. 50단. 내가 100명 뽑아가지고 평균 낸 거 뭐라 그래? 평균. 어, 얘 조사했더니 160? 5? 6? 맞지? 네. 자, 그리고 50단의 평균 뭐라고 써? 네. 네. 맞지? 자, 얘들아, 이런 거야. 만 명이 있는데, 내가 100명만 딱 뽑아서 평균을 내. 그 X파야. 이거 가지고, 나 100명만 조사한 거 가지고, 누굴 추정해? 전체. 어, 전체 평균은 무엇일까? 이거 추정. 추정. 될까? 네. 어, 추정. 근데 봐봐, 얘 추정할 때 이 X파가 뭘 따른다는 걸 알아? 정규분고. 어, 정규분고, 맞지? 그 얘가 이거 따르는 거 알지? 네. 여기까지는 정석이고. 그럼 표준화 할 때 뭐 해? 표준화 할 때. 이렇게 하지? X바를 평균을 빼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가지고 표준화를 실시하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자, 우리가 추정할 때는 항상 구간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지? 네. 자, 우리 모평균이, 전체 평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구간으로 추정을 하지. 네. 아,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대. 구간으로. 추정할 때 뭘로 추정한다고? 구간으로 추정한다. 이, 우리가 추정하는 이 구간을 우리가 실내 구간이라고 이름 지었어.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 그래가지고 실내 구간이라고 이름 지었대. 맞지? 똑똑한 애들이 지은 거니까 불만 받지마. 네. 어, 만약에 우리가 수학자였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냥 추정 구간 이렇게 멀거나 거지. 맞지? 단원 제목도 모평균의 추정 구간 맞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맞지? 아, 불만을 제기하지 말자. 네.
만약에 불만 제기할 거였으면은 너희는 존재 자체부터 불만 제기해야 돼. 잡아? 그러면 실내 보호 되는 거지? 아, 이거는 어, 좀... 갈 때까지 가잖아 왜? 자, 여기서 이거 뺀 거 뭐라 불러? 실내 이게 실내 구간에? 길이 어, 길이 맞지? 실내가 영어로 뭐야? 트러스트 베이스 진짜야? 트러스트 맞고 맞지 맞지 베이스 맞고 뭐가 맞다고? 베이스 베이스 F-A-I-T-H? 멋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지, 맞지? 빼면 이렇게 한대 다음 배울 게 뭐야? 실? 네 레? 어 실내에 대해 뭐랑 뭐가 있어? 95 어, 95%랑? 98%, 99%에 임마 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실내도가 이거 두 개라 그랬지? 네 왜? 왜 이거 쓴다고 했어? 사람의 심리 그렇지, 심리 사람이 심리야, 맞지? 네 다시 한번 좀 설명할게 네. 자 어, 10%의 확률로 죽어. 90%의 확률로 1억을 줄게. 도전해, 안 해? 맞아.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너 그 맞잖아. 너같이 잃을 거 없는 애들만 도전한다고. 맞지? 너는 잃을 게 없잖아. 도전해도. 넌 나쁜 장사야, 맞지?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남은, 우리는 그렇게만은 도전 안 해, 맞지? 하지만 우리가 다시 95%로 1억을 주고 5%는 너 뒤져. 해, 안 해? 도전해. 맞지? 도전한단 말이야. 이 사람의 심리야. 또 평균 95점 공부 잘해 못해? 아, 존나 잘해. 근데 평균 90점 좀하네. 맞지? 아, 좀하네야. 95점 존나 잘하네 이러고. 맞지? 사람의 심리가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거야. 맞지? 맞지? 어, 근데 아마 평균 95점인데 존나 잘하네? 평균 99 서울대네? 이거잖아. 맞습니다. 봐봐 사람의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다. 오케이? 어.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 숫자야. 맞아? 네. 물론 고등학교 때만 쓰이는 숫자이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맞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어디서 쓰는, 뭐 쓴다고 했어? 60% 이런 거 써. 80% 쓰고. 맞지? 고등학교 때만 이런 거 존나 쓰는 거야. 알겠어? 네. 아, 실내도 뜻이 뭐야? 원래 정확한 점, 점이 뭐야? 목표균이 저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야. 들어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95%. 아, 95%야. 이게 실내도의 정의야. 정확한 정의야. 야, 똑같아, 맞지? 근데 어차피, 야, 이거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돼.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정도로 가면 돼, 그냥. 네. 진짜? 야, 들어있을 확률이 95%라고 그랬지? 네. 어, 그러면은 얘가 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95%면은 내가 이걸 그냥 95% 믿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냥 아, 내가 저 자료를 95% 믿을 수 있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걸로 뭐 깊이 엄청 들어가서 딴지 절대 못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너희도 항상 기사 같은 거 좀 봐봐. 수행평가할 때는 그런 거 없어? 어, 봤어요. 봤지, 봤지? 오른쪽 아래 써져 있지? 맨 끝에 있었네. 어, 실내도 막 95%로 추정하고 5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그럼 본 적 없어? 네. 없구나. 너희들 안 본 사람들은 찾아가지고 오늘 보고서 제출해. 아. 보고서 제출해야 기억이 나지. 비가 차고 할 시간이다. 맞지? 아니,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그런 것도 못 봐, 진짜. 그런 거 어떻게 못 봐. 되겠어, 그러면? 네. 아, 그럼 신뢰도까지 우리가 배웠나 봐. 그래서 이제 배워준 게 뭐예요? 자, 이거지? 이제. 신뢰도가 몇 퍼센트? 어, 신뢰도가 95%인 뭐 실내 구간을 배우죠. 자, 일단 표준 확률 변수 Z가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에 정규 분포를 보면 야 그거 다시는 얘가 확률이 몇이라고? 95%. 야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냐? 이거 끄집어 봐. 끄집어 끄집어 내가 생각해. 끄집어 내놨어. 그럼 얘 확률이 몇이라고? 95. 그럼 내가 이거 95%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지? 얘 확률이 95%래. 그럼 내가 이 자료랑 95% 믿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자. 95%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야. 구간은? 1.9이 왜 나온 거였어? 어, 이거는 정규분포표를 보고 베낀 거야. 어, 그 표준 정규분포 있지? Z 드래곤 거? 거기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95%라고 써져 있어.
아, 오케이? 내가 구조 보면서 믿어주면 구하지? 환경 구조 부르니까. 우리 제목이 뭐였어? 추정. 아, 추정.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뭐 하는 거야? 추정하는 거야.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거니까 얘랑 얘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고 싶은데 오, 여기 있어, 맞지? Z, 여기 있잖아, 주인자한테. 그러니까 Z가 이거니까 Z가 저거 넣어가지고 속어잖아. 괜찮아? 자,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많이 쓸죠? 96?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엄마 1.9 그런 거지? 내가 엄마를 자주 보내주면 절대 나 패드립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만약에 막 오해. 난 송재근이랑 달라. 그 새끼는 뭐잖아 맨날 그 게임하면서 맨날 욕하고 막 그래가지고 게임을 한 달 이상 못해. 아이디가 맨날 정지당해서. 왜 욕하나? 더 쓰레기인지가 뭔지 알아? 그게 송재근은 더 쓰레기 사람이 뭐냐면 자기 아이디 정지당하면 친구 아이디 빌려가지고 친구 아이디로 욕을 하다가 친구 아이디 정지당해.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지? 근데 존나 못해. 그래서 존나 못해. 그게 재능이야. 맞아, 재근이야 재근이야. 존나 해도 존나 못해. 이게 쉽지 않은 재능이거든. 원래 일반적으로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부으면 잘하게 되는데 재근이는 뭘 하면 할수록 머리를 스며줄수록 태워지는 느낌. 이게? 재근이 그때 제자였는데 맞지? 주인공이 누구야? 누구 추정하는 거야? 네. 맞지? 엄마 추정하는 거지? 네. 엄마를 홀로 냅두자. 몰라. 자, 그래서 이걸 다 이걸 양면에 이걸 다 뽑혀주고 얘만 딱 남기는 거야. 자, 하면은 이렇게 된대. 두 등식 푸는 거니까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x 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지? 똑같은 식. 네. 얘랑 얘가 어떤 식이야? 똑같은 식이잖아. 그 얘도 몇 퍼센트 밀려 있어? 95% 그렇지. 목표균이 여기랑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확률이 95% 정도 믿을 수 있다. 그런 부대식이다. 괜찮아? 그래서 얘가 바로 신뢰도가 95%의 신뢰도가 아닌 거야. 되겠어? 그럼 저거 보자. 얘 이름 뭐야? 아, 세원생님. 얘는? 표본의 크기. 아, 표본 크기. 그렇지. 얘는? 목표수는 목표수는 괜찮지? 얘는? 얘가 신뢰상수야. 얘가 신뢰상수? 얘가 1.96으로 돼있지만 앞으로 K라고 쓸게. 얘가 뭘 결정해? 신뢰도. 얘가 신뢰도를 결정한다. 얘가 신뢰도를 봐봐. 얘가 어디서 그냥 등장해서 봐봐. 얘 여기 있지 맞지? 1.96. 네. 얘가 이 신뢰도를 결정한다. 이걸 결정한다고. 얘를 결정한다. 그럼 여기가 바뀌면 신뢰도도 같이 바뀐다고. 네. 무명아 또 아주 그냥 뭐 진짜 구충에다가 식초 흘리고 왔다고? 네. 그럼 다 빨아먹고 와. 다 닦았어요. 닦아서? 그렇지. 다 닦았지. 백성은? 네, 이거 가져가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얘가 이제 얘는 뭐 얘는 뭐야? 목표균이지? 네. 그래서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네. 신뢰 구간 막 목표균은 신뢰 구간 구하세요라고 하면 써야지. 외우고 이거 뭐? 이게 중요한 거? 예. 예. 얘 대신에 뭐로 대신하니? 그렇지. 야, 승리야. 기억력 좋다. 이제 그 머리 공부하면 되겠다.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맞지? 승리, 이제 승리? 그 뭐야? 승리 결과 끝났어?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 네. 와, 마치 군생활 많이 남은 거라 탁하네. 그렇지. 보여주면 돼. 이제 반응해. 자, 봐봐. 대신 한번 해봐.
자, 한번 정리해보자, 정리해보자. 구별하자, 구별. 알겠지? 구별. 구별. 표준편차, 삼총사. 표준편차, 삼총사. 표준편차. 가자. 자, 무슨 집단? 모집단. 얘 모집단이고. 이 전체의 표준편차를 뭐라고 해? 그렇지, 얘가 모표준편차. 되는 거야? 네. 다음 얘는 100명만 딱 뽑아가지고 여기에서만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야. 이게 바로 표본 표준편차야. 여기서 딱 여기 애들만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 S. 그렇지, 얘가 표본 표준편차. 그 다음은 누구? 우리 뽑아야 돼. 이 X바들 있지 맞지? 네. 이 X바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의 표준편차가 있어. 교본 표준편차? 아닌데? 여기 있는 거. 이게 뭐야? 표본평균의 표준. 표본평균들의 표준편차. 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자, 이렇게 있다가 몇 종류냐? 헷갈리면 안 돼? 네. 근데 자, 얘가 얘를 뭐가 가능하다? 대체 가능하다. 얘가 없으면 얘가 대체 가능하다. 왜? 얘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왜? 모표준편차를 구하려면 모분산이 필요하지? 네. 모분산을 구하려면 모편들이 있어야 돼. 그럼 얘를 안다는 거는 사실 얘도 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추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추정할 땐 거의 얘를 모른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얘를 안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얘가 얘로 뭐 가능하다? 대체가. 왜 대체가 가능하지? 논리가 이래.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커질수록 표본 연도가 어떻게 돼? 커지면, 여기서의 표준편차나 전체 표준편차나 근사하자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됐어. 되겠지? 네. 한 문제만 풀자. 네. 한 문제만 풀고 쉬고 가자. 네. 뭘로 풀까? 평가원 가형으로 풀까? 가형으로 풀자 이거. 14-08 풀게. 오늘도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거지, 다들? 네. 왜 대답이 없어, 나머지 새벽은? 네.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데? 공부 좀 해, 승리야. 네. 너 공부 안 한다고 옆 학교까지 소문났어. 와우. 내가 물어봤거든. 소문 났더라. 왜요? 다음번에 공부 안 하는 애 누구야? 이승민이 돌아오던데. 이승민이 누군지 알아? 모르는데. 근데 그건 안 돼. 해보자, 한번 봐. 자, 여기까지 읽었어. 한 개의 무게가 이거 따라간대. 가보자. 뭐라고 써? X. N. N, 콤마. 지금 뭐지? 맞아, X는 뭔데? 그냥 무게인가 봐. 자, N이 몇이래? 40. 크기가 49인 표본을 조사했더니만 초콜릿 무게의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였대. N이 49고 걔네들의 평균이 X? 평균이 이거죠. 이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모평균에 대한 95% 믿을 수 있는 신뢰 구간을 구하자 그랬으니까 구하자! 구하자. 구해보자. 다시 쓰면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K 이렇게 하는 분에 시그마 하고 이거지? 자, 이렇게 써놓고 95%래. 신뢰상수가 몇이야? 1.9. 여기 써져 있는 거 맞지? 95% 1.9래. 그러니까 1.96이고 얘는? 네. 몰라 맞지? 네.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잡아? 여기 있네 X바? 여기 X바라고 돼 있네? 네. X바 마이너스 1.96. 표본의 크기는? 49 49 루트 씌우면? 7분의 7분의 시그마 그럼 되겠지? 네.
되니까 목표 인지는 추정 불가능. 되겠지? 네. 어. 실내 구간 나오면 이렇게 실내 구간 나오면 항상 배부치고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거 연립 방정식 푸는 거 있지만 네 연립 방정식. 자 양옆에 있는 구간을 더하면 뭐가 돼? 이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2x. 어 2x 아 아 맞지 이렇게 돼 2x가. 그리고 얘는 여기 알다시피 고정값이야 고정값이야. 다음 두 개를 빼는 거지. 두 개를 빼는 거 우리가 일곱 글자로? 그렇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되지. 저 두 개 빼면 불러 2k 루트 n분의 그렇죠 시그마. 얘는 변하는 값이라고 하지. 변동이 되죠. 변해. 얘랑 얘에 대해서 변한다고 그런 거. 그래서 항상 이거 나오면은 이거 두 개 연방 푸는 거 있지만 예. 아 연방 풀자.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연립 방정식 풀자고. 두 개 더하자.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자. 이거 두 개 더하자. 더하면 되자. 2x. 어 2x 바지. 3.6이지. 네. 3.6이 2x 바지 이렇게. 맞지? 그 맥스 반은 몇이야? 1.8인가 봐 이렇게. 그러면은 끝났나봐 이제 시그마도 나오겠다 맞지? 네. 어 이걸로 할까? 1.8이요. 1.8 더하기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가 몇이라고 돼있어 저기? 1.87. 1.87 그럼 시그마 나오겠니? 네. 그럼 시그마 알고 X바 아니까 여기 대입하면 값 나오겠네? 네. 간단하지?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야겠지? 자 이거 가져가서 이거 하자. 별표 실내 구간이 나오면은 연립 방정식 풀자라는 사실 잊지 말자. 네. 아, 별표 아 초콜릿 한 개 먹었더니만 오 이제 기운이 살짝 나네 이제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되겠습니다. 자 일단 8분 동안 쉬고 네. 자 모비율 하고 그 다음에 적분 나갑시다.
Thank you.
준비해주 작가를 봐. 그거 누가 하는 건데? 뭐 준비해도 되려고 하는 거. 카라마가 준비 왔어요. 특별 방송밖에 안 본다 그래. 카라마 너무 재능충이야. 새끼 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재능충이야. 저라들 보지? 저라 안 봐. 나 저... 그냥 유튜브에서 봐. 방송 같은 거 안 보고 유튜브 하이라이트 같은 거밖에 안 봐. 재밌는 거. 유튜브를 안 보는 거. 지금 혹시 유튜브? 너 속자! 야, 권 속자! 정말 어떻게 저렇게 너 속자도 진짜 하도 젊고 들어가겠다. 지략적인 충이야, 너는 뭘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재밌어요. 응. 자, 대학 가면 많이 돼. 시간도 많이 나가. 야, 대학 가면 뭐, 수능 끝나 뭐 할 거야? 술 마실 거야, 벌써? 어? 원서는 해야죠. 아, 원서 넣고. 대학 붙어서 뭐 할 거야, 이제? 술! 알바해야죠. 왜 너 이 마시고 이제 솔직히 말해? 마시고 있잖아. 아니에요. 근데 우영이는 진짜 술 좀 잘 마실 것 같아, 느낌. 알바, 정말. 진짜? 돈 벌어서 뭐 할 거야? 유럽 여행 갈 거야. 유럽 여행 갈 거야? 네. 야, 나도 아직 안 가본 걸? 좀 가봤어. 어? 역시 얘 사장님 이거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갔다 온 놈이 더 잘 가. 경아 너 뭐 할 거야? 저요? 어 모르겠어요. 너도 술? 일단 끝나고 생각하는 거. 끝나고 생각 거야? 네. 아 역시 끝나기 전까지 그 생각 하지 않겠다. 근데 우영이 봐 벌써 술 생각해. 진짜 우영. 네? 술 안 좋아.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거네. 담배도 안 좋아. 그건 아니에요. 안 할 거야? 네. 끝났어? 아니요. 아니 왜? 끝났구나. 아 그거 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아. 아 저번에 상상하면서 아 그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 실수. 얘들아 그 이제 다 했고 다 풀어. 열심히 풀어. 마지막에 모비율 할게. 네. 모비율은 수능에는 안 나와 거의.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요? 시간이 조절하고 그냥 아 그냥 안 나와. 그리고 심지어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이제 다음 교육과정부터 없어졌어 심지어. 관계교통에서 없어졌어. 뭐가요? 어? 뭐가요? 뭐가 마지막 모비율의 추정. 아 일단 공부해보자. 모비율의 추정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네. 그럼 이번에도 안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안 내지 않을까? 마지막 빠이빠이에 의견을 내주니까 그치 그냥 공부해야 돼. 이 공부라는 것은 일단 시험 보면 다 공부해야지. 일단 해놓자. 계속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혼자 설명해야 된다? 네. 아, 설명 안 하면 여기가 기억이 통계가 기억 이발성이 강한 곳인데 그 중에서 넘버원이야. 챔피언 챔피언 모비를 주장 출발. 아. 얘 뭐야? 피해. 해시 뭐야? 모자. 모자. 아, 모자 쓰네. 자 모자. 무슨 집단? 무슨 집단? 아 뭐지? 몇 명? 100만.
만명 맞아. 주의식 교육이잖아. 만으로 통일하자. 근데 여기 있잖아. A형 몇 명? A형 몇? 3,000명. 3,000명. 아, 3,000명. A형 3,000명? 네. 자, 그럼 전체에서 A형의 비율은? 10분의 3. 어, 10분의 3 맞지? 그 비율 우리가 스몰 P라고 적어. 라지 P는 확률이고 스몰 P야, 스몰 P. 여기가 만분의 3,000. 어? 3,000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3,000만큼 사랑해. 아. 누구랑 봤어요? 어, 혼자 봤어. 아, 혼자 새벽 1시 거 봤어. 한번 안 먹었어. 나 그런 거 안 먹어, 절대. 아, 왜요? 어? 집중이 안 되잖아. 아. 이 영화, 이, 그래도 이 엔드게임. 근데 영화사 10년을, 10년에 이, 그런 거 아니야, 맞지? 예의가 있지. 맞지? 예의가 있지. 광고 볼 때 다 모아야죠. 너처럼 빨리 먹어서. 미안, 너 정도가 다 너가 아니야. 너는 그거 먹고 한 개 더 사온 다음에 더 먹을 수도 있다. 어. 명인도 자기 생각만 해. 자, 3,000만큼 있어. 맞지? 어, 자, 아이언맨을 기리며. 다 봤지, 이제? 네. 설마 안 본 사람 없지? 그 니들이 왜 봐? 뭐? 너 볼 시간이 있나 봐. 얼마 좋은 대학 가나 보자, 그치? 이게 전체에 대한 일 모비율인 거지? 네. 모비율이야? 또 뭐 했어, 이제 여기서? 100개씩 뽑아. 뽑아서 뭐 해? 비율 구해, 걔네들. 그럼 우리가 표본 비율이라고 하고, PS라고 한대. 여기는, 자, 100명 뽑았는데, 이 100명 중에 몇 명? 27명이 A형이었대. 얘가 표본 비율이야, 표본 비율. 표본 비율 안 춥냐 얘들아? 네. 좀 춥지 얘들아. 지금 인간적으로 하 이거 전기세를 아낄 줄 모르는구나. 세미테스터는요. 맞아. 맞아. 너무 그러지 마. 그럴 때는 그냥 지무개를 덮어 씌워 그냥. 오호. 지무개 켰어요 하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 줘. 지무개도 좋고 좋은 게 좋고 더 굳이죠 굳이라고 내가 많이 말한 것 같은데. 너나 근데 세미. N이 100이야 맞지? 애는 뭔데? 표본에? 그게 맞지. 됐어,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아, 여기까지 됐나 봐. 근데 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것도 쓸 수 있어. 지금, 여기 A형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 3,000명. 3,000명,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써도 돼? A형의 명수를 X라고 하면, 네. A형의 명수를 X라고 하면, 이 X는? 3,000. X는? 뭐를? 이항분포. 왜? 쓰일 수 있어. 야, 명수지 맞지? 네. 명수가 독립시험 몇 번? 3,000번. 만 번이. 만 번. 맞지? 아 네. 독립시험을 만 번 했어? 또 각각 A형의 확률이 몇이야? 10분에서. 그렇지, 10분에서 한 번. 맞지? 그러니까 아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겠지? 어. 만 번의 독립시행 그리고 각각의 확률 10분의 3으로 고정. 네. 그래서 얘를 확률 변수를 x로 잡으면 이항분포로도 풀 수가 있어. 오케이. 네. 어, 둘 다 한번 풀어보자 한번. 자, 그럼 일단 100명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비율 표본 비율 해보니까 100분의 27이야. 당연히 또 100명을 새로 뽑아가지고 걔네들도 비율을 딱 구했어. p 2 100분의 몇으로 할까? 베스킨 라빈스. 31, 그렇지. 베스킨 라빈스는 가봤냐? 네. 그렇구나. 오래 안 가봐서. 아, 오래 가봤니? 네. 아, 가봤구나. 고등학생이 가게 되었네. 지금 중상에서 있어요. 알아. 어, 어, 그걸 갈 시간이 없어. 그런 거 아껴가지고 말이야. 맞지? 한 글자나 더 공부해야 되지. 베스킨 라빈스 혹시 메뉴 추천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카톡하고. 네. 그럼 바로 추천해 줄게. 왜냐면 메뉴를 한 개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추천해 줄게. 뭐지? 멤버 오션 베이트. 뭐 좋아할 것 같아? 세, 딱 가봐서. 엄마들 얘기. 어떻게 알았지? 어디 알았어? 제일 극혐 방송 뭐게? 메인 뭐라고. 근데 저 그치? 어? 아, 그건 극혐하는데 더 극혐하는 건
그린티를 극혐해. 아 인정. 아 녹차 왜 먹는지 진짜로? 아 그린티. 아 녹차 왜 먹냐 진짜로? 헐. 맞지 녹차 진짜 왜 괜히 왜냐면은 한때 21살 때 얘기야. 아, 녹차 먹을 거야 풀 쪄서 먹으라니까 그냥. 그 썸녀가 있었어. 동아리였거든 동아리? 썸녀였어. 도예녀라고 했어.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도예녀라고 불려. 도예가였거든. 어. 도예가. 도예과? 도자기만 되는 거야. 아 도예과? 어 도자기만 되는 거야. 이름도 기억나. 이름 공개도 되겠지? 좀 그런가? 유튜브. 아이 몰라 알 수가 없어. 볼 리가 없어 일단. 일단 공개할까 알겠지? 기억해? 네. 박지혜. 박지혜. 어 박지혜. 박지혜. 기억나. 알지? 박지혜였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썸녀였거든? 네. 어 근데 얘가 이제 베스킨라빈스 갔는데 그린티만 먹어. 두 개 시켰는데 그린티만 먹는 거야. 그 두 개 시키면 같이 섞어주는 거 알지? 맞지? 그 뭐라고 해? 쿼터? 네 맞아. 화이트라고는? 맞지? 그 두 개 섞잖아. 두 개 섞어가지고 자꾸 아이스크림이랑 아이스크림 같이 붙어. 그 난 이거 엄마는 외계인만 보고 싶은데. 그 그린티가 붙어가지고 자꾸 나의 혀를 교란시키는 거야. 교란신결. 어. 맞지? 그래가지고 이때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먹었거든? 다음에 또 만났어. 다음에 또 베스킨라빈스 존나 좋아하네. 또 어제? 또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시켜야 되나? 원래 한 개씩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이제 그린티 두 개 시켜. 물어봐야겠다. 그린티 좋아하냐고. 좋아한다고. 그것도 되게 싫다고 싫어한다고 그래? 원래 얘를 썸녀를 꼬시려면 서로 이제 관심사랑 취향을 맞춰 나가는 거잖아. 맞지? 서로 공통 부분을 같이 교집합 만들어 나가면서. 맞아 진짜 평단은 절감 없는데 진짜 공감 전혀 없어요 정말. 그러면은 또 맛없는 그린티를 맞지? 그린티를 어떻게 먹어 어떻게 해? 좋아한다고 해야지. 대신 처음부터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린티 3개 해가지고 먹던 오 맞지? 저번 좀 어 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해? 그냥 애반데? 맞지? 와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저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린티에 대한 악몽이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그린티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 이제. 어 이때 이제 맞지? 참 별거 없는 에피소드지 맞지? 썸이 깨져서죠. 어 맞아 그렇지! 그런 거 맞아 그거야! 맞아 그거야. 저거 먹어줘 진짜. 저는 이제 군대를 갔거든. 군대 가기 전에 썸탄 거야. 군대 가니까 바로 선배님이랑 어떤 선배가 사귀더라. 맞지? 장난감이라는 게 없잖아. 그게 장난감이냐 맞지? 그냥 아이가 싶은 거지. 왜 그랬을까? 외모를 잘 안 보나? 외모를 잘 안 보나? 역시 뭐지? 맞지? 왜 다 추진력이 좀 괜찮네. 맞지? 역시 추정을 배워서 그런지 추진력 되게 잘하네. 맞죠? 그리고 추정하는 거 맞지? 아 쌤 유튜브 이거 진짜 썸네일 같은 것만 좀 잘 만들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럼 입담으로 안돼 그러다 벽지를 보면 어떡해. 맞지? 제가 보면 안 되잖아. 이미 구속한 거 아니야? 아 제가 큰일 나가지? 이름 다 공개하는데 맞지? 이제 한 명씩 이제 나의 그 이제 썸 타다가 끝난 애들을 한 번씩 이름을 공개할게 알겠지? 알겠지? 어때 박지은을 알려줬어 알겠지? 네. 지은이를 알려줬으니까 다음에 또 알려줄게. 자 그러면 이 애들을 뭘 구하는 거냐? 평균. 애들의 평균 구하는 거야 평균. 애들의 평균이 누구랑 같다라고 알려줄게. 그럼 평균. 그럼 모비율. 얘네들의 평균이 모비율과 같다라는 게 또 알려줬어요. 별표. 네. 별표. 아. 표본 비율의 평균이 표본 비율 맞지? 얘네 표본 비율의 평균이 얘네들을 다 평균 내면 모비율과 같아. 아, 생각을 해봐 맞지? 봐봐 여기 100명 중에서 평균 내고 100명 중에서 평균 내고 100명 중에서 평균 해가지고 모두 100개씩 다 있어. 인정. 그럼 얘들 다 평균 내면 결국 만 개 평균 낸 거 아니야? 네. 아니 같겠지 맞지? 알겠지? 자 다음 이제 모두 구해야 돼 또 이제 아 분산 표본 비율의 분산을 구해야지. 얘도 공식이 있대. 어떻게? n 분의 루트 모비율 모비율의 여사건. n 분의 p 1-p 이걸 다른 말로 n 분의 pq라고도 한다. 네. p 플러스 q를 1로 잡아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쓰기 귀찮아가지고 q라고도 써. 근데 나는 그냥 리지수 여러 개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 그냥 1-p라고 써 그냥. 한번 계산해볼까요? 계산해보자. 표본의 크기가 몇이었어?
100이었지 맞지? 네. 모비율이 몇이야? 0.3? 네. 그러면 모비율 6건은? 0.7. 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되겠어?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누구도 있어. 얘도 하면 되겠지? 어, 루트슘 되나 봐, 지금. 네. 루트슘고 루트슘 되지? 네. 아 귀찮으니까 엄마 손? 네. 그치? 어, 덥다! 덥지? 왜냐면 이 선생님이 86이기 때문에 네. 어, 체온이 유도 잘 안 돼. 어, 그래가지고 예, 자주 바뀌어. 맞아? 아, 막 선생님 아직도 긴팔 입고 다니잖아. 내가 반팔 입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오 그럼 뭐 그러네. 어, 난 지금 반팔이 없어. 진짜요? 어 반팔이 없어. 신기하다. 어 반팔은 그 흰 티밖에 없어. 와. 그래서 흰 티는 다 속옷이고. 맞아? 예. 집에 진짜 반팔 그 흰 티 10개에다가 어, 선생님 반바지도 아니네요 그럼. 어 반바지도 아니에요. 반바지도 없어. 왜요? 왜냐고? 난 항상 이 몸에 이 나는 난 이 추위를 잘 타거든. 진짜요? 어 추위를 엄청 잘 타. 그래서 추우면 큰일 나. 몸의 기능이 저하가 돼. 그럼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항상 안 추울 준비를 해. 진짜 이랬어? 농담하게. 저는 이제 내가 하는 말 안 믿어. 신랑 비율이 신뢰도가 50% 같아. 어, 신뢰도 좀 높여. 생일처럼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야. 맨날 팔 거쳐 있지 맞지? 네. 팔 거쳐 있는 거에 두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함이야. 첫 번째, 추울 때. 추울 때 덮어가지고 항상 하는 거야. 왜냐면 정쌤이 더위를 너무 잘 타. 정쌤은 항상 에어컨을 틀어 교무실에. 교회 틀어놓거든? 어 근데 나는 그를 계속 틀어놓으면 에어컨이 나한테 직방이야. 맞아 저거 틀면 바로 나한테 온단 말이야. 심지어 벽으로 튕겨져가지고 나한테 온단 말이야. 좀 어렵게 지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마음이 준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긴팔을 해. 맞지? 이것도 계속 다 어 좀 많이 가을 정도의 두께야. 항상 입고 다니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더 더워지면 어떻게 해? 더 더워져도 무조건 입어야. 우와. 맞지? 그리고 저번에 말했잖아. 옷이 요즘에 좀 몇 개가 생겼잖아. 왜 생겼냐면 고2 제자들이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맨날 유튜브를 보면은 내 옷이 똑같대. 어. 그래가지고 저번에 댓글 달렸더라고. 옷이 왜 안 바뀌어요? 라는 댓글 달려가지고 상처를 받았어. 휴일날 혼자 옷가게 가가지고 다 입어보고 다 입어봐가지고 옷을 몇 개를 추가만 한 거야. 이거 신옷이에요 그러면? 어? 이게 이상한 옷이야. 아 이게 그래서 이제 새로 산 옷이었어. 아. 새로 산 옷인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해하잖아. 이걸 자주 입는데 이게 집에 세 개 있어. 어? 똑같은 게 세 개야. 똑같은 걸로. 아 똑같은 걸로 세 개 됐어. 너희는 그런 생각을 평생 못 하지. 네. 스티븐 잡스가 나 똑같은 옷을 입는 거야. 스티브 잡스냐? 어 스티븐 잡스 형님이 그 돌아가신 고 스티븐 잡스 형님이 그 맨날 검은색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뉴발란스 신발 그거 알아? 알죠. 아 맞지 맨날 그거 있잖아. 맨날 그것만 입어. 다른 거 안 입어. 맞지? 따라한 거야. 그래서 애들아 오해하지 마. 이거 여러 세 개야. 내가 쟤 3만원짜리야? 네. 3만원짜리야. 확실해? 아 3만원짜리야. 네. 그리고 봐봐. 근데 왜 이거 더 던지는 거 두고 지는 거 뭐냐면 선생님이 어깨가 좁아. 어? 체형이 별로. 체형이 작단 말이야. 근데 이거 하잖아? 그 뭔가 사람이 있어 보여. 형님? 맞지? 뭔가 있어 보이지 맞지? 네 맞습니다. 그 봐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 여기 서 있어 봐봐 여기 반팔 입고 있어 봐. 뭐 없어 보이지? 어때 물감 물감해? 아 공감하는 거야. 레전드다 레전드.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는 말이야. 나도 알아. 너희가 공감하는데 내가 공감 못하겠냐? 맞아 저런 경훈이가 입고 있는 거 나도 입고 싶어. 저 형 거 입으면 진짜 볼품 있어져. 맞아 진짜 볼품 있어져.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걷고 다니고 뭐가 있어 보이잖아 맞지? 왠지 뭔가 싸움 잘 구하잖아. 이거 하면 이렇게 팔뚝이 굵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알겠지? 이 엄청나게 의상 하나 신경 쓸 때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야. 알겠지? 아 역시 나 오늘도 참교육 해줬다. 좀 안타까운데 소리. 아 맞지? 그게 슬프다. 되게 슬프다. 되게 슬퍼 나도 슬퍼. 키가 조금만 더 컸어. 우리 이 팀장님 봐. 팀장님 키 몇이야? 180. 185야. 맞지? 정쌤 키 179, 막 180 그렇단 말이야. 그 나는 키는 막 안 할게. 팀장님 185란 말이야. 팀장님 키 185거든? 팀장님 일단 팀장님의 아니 뭔지 알지? 네. 한 쌤. 아니 그 5층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주는 거네. 맞아. 한 쌤. 팀장님은 일단 185이기 때문에
존나 대충 입어도 간지가 나. 존나 대충 입어도 기럭지가 일단 살잖아. 맞아, 사니까 내가 보는 남자, 보는 내가 되게 멋있다. 옛날에 그거 알지? 그거 버스 광고 그거 찍을 때잖아. 기억나? 뭐야? 아, 그 이은혜 버스 광고 찍어가지고 막 그래. 거기 노트에 막 받고 그러잖아. 이은혜 버스에 광고를 어? 이은혜 그... 아 맞아 맞아 그때 다 찍었잖아 맞지? 팀장님이 그때 양복 입고 왔는데 존나 멋있는 거야. 맞지? 나 팀장 딱 몸매 형도 찍었어요? 어? 형 찍었어요? 아, 찍었지? 팀장 몸매가 딱 얄쌍해가지고 맞지? 그냥 와 이거 뭐야 하는데 나는 처음 봐.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뭐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어 간지가 안 산다고 맞지? 사진 없나? 그런 사람 있나 사진? 어 좀 그래가지고 사진? 그 노트에 찾아준 거 나 열렸다 보여줘. 아무튼 그래가 좀 슬펐어. 좀 많이 슬펐어. 너무 마음 아프게 좀 슬펐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다는 거니까 알지? 슬픈 얘기야. 네. 자 여기서까지 얘기해. 맞지? 얘 구하는 게 이거래. 네. 봐봐. 또 얘네들이 뭘 따른다는 게 알려줄 게 정중. 아 맞아. 얘네들을 펼치면, 이 피엣들을 펼치면 또 종 모양으로 펼친다는 게 또 알려져 있어. 맞지? 이게 증명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은. 교과서도 증명이 없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알려져 있으니까 받아들인다. 그 봐봐. 이 피엣이 또 이제 배를 치고 피엣이 정규부품을 따릅니다. 해서 이렇게 되고 얘네의 평균 적으면 되지. 얘네의 평균 누구랑 봤다고 그랬어? 모비율의 평균. 모비율이라고 하잖아. 얘네의 평균이 모비율이야. 그러니까 P를 이렇게 적는다는 거야. 그리고 표준편차의 제곱. 루트 F분의 P. 1-P의 전체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고 당연히 얘가 정규분포 따르니까 정규분포에 관한 모든 성질을 다 써서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럼 물어보는 게 또 그런 거밖에 없지. 확률 구해라. 맞지? 네. 표준편차 이용해가지고 표준화 이용해가지고 확률 구해라. 그런 거밖에 없겠지. 쉽다라는 거야. 쉬운데 그래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 받는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이게 교육과정의 마지막 몸이다 보니까 대충하게 되고 통계가 또 쉽다. 물론 쉽긴 쉬운데 쉽다라는 편견이 존재해가지고 끝까지 공부 안 하고 막 한 달 전에 공부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막상 공부하면은 별로 쉬워.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엣의 분포까지 우리가 실제로 아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 이제 이런 글을 많이 그려야 돼. 봐봐 이런 글을 많이 그려야 돼. 만약에 모비율이 p가 있대. 앞으로 이 글을 많이 그릴 거다.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n인 걸 추출했대. 그럼 걔네들의 비율, 걔네들의 비율을 우리가 표본 비율이라고 한다. n개의 비율을 표본 비율이라고 하고 얘가 뭘 따른다? 정규분포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다. 근데 얘네 평균은 누구랑 똑같다? 5비율과 같고 얘는 n분의 p1-p의 제곱이 이거 따라간다는 거지. 앞으로 이걸 진짜 많이 그릴 거야. 자, 이거 많이 그릴 거야. 반드시 기억하고 자, 이번 시간에 뭐 해야 되지? 모비율 뭐 해야 돼? 뭐야? 추정해야지. 똑같은 그림이겠지? 네. 자 우리 계속 그림을 일어나 시켜나가자. 네. 다 똑같은 그림이야. 다 똑같은 그림. 되도록이면 똑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자 50단이 있어. 몇 명? 만 명. 그렇지 만 명. 자 내가 여기서 100명을 조사해가지고 표본 비율을 구했어. 그랬더니 100명 중에 28명이 A형이었대. 이 딱 100명만 조사한 걸로 뭘 조사하는 거야? 뭘 추정하는 거야? 모비율. 그렇지. 얘로 전체 비율은 무엇일까를 또 추정하는 거야. 과정이 다 똑같겠지? 네. 자, 이 P햇은 뭘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어? 정규분포. 아, 정규분포 P, 루트 N분의 P1-P의 제곱. 이렇게 했겠지? 되겠어? 네. 자, 그 당연히 이 P에 가서 P햇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표준화를 하겠지? 표준화는 어떻게 해? P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평균 빼는 거지. 예, 평균 빼고 또 이걸로 나눠주는 거지. 표준 편차. 아, 계속 생겼지? 이렇게 어렵지. 아. 자, 공식이 살짝 두렵게 생긴 거지. 다 똑같은 논리야. 약간 뭔가 이렇게
뭐야, 이제 개념 설명을 해서 더 어려워 보이는 건가?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풀면 쉬워. 알겠어? 네. 아, 그래. 그 봐봐. 우리 이제 예를 가지고 이제 예를 한번 추정해보자. 그럼 또 뭐가 필요해, 이제? 신뢰. 그렇지. 신뢰 구간이 필요하지? 네. 자, 신뢰 구간 바로 쓰자. 자, 신뢰 구간. X구간. 자. 신뢰 구간 하면 이렇게 될게? 이렇게 될게? 일단 여기까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96부터 Z가 1.96. 얘 확률이 몇이라 그랬어? 95. 95. 표를 보니까 이게 나와 있다 그랬지? 네. 그럼 얘가 몇 퍼센트 믿을 수 있다? 95%. 그렇지. 그럼 얘를 다시 끄집어. 그럼 얘를 95% 믿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누구로 누구를? 얘로? 얘를 뭐 하는 거야? 수정하는 거. 수정하는 거. 수정하잖아. 그럼 얘랑 얘의 관계식이 필요하지? 네. 어디 있어 또? Z에 들어있지? 네. Z를 또 뭐 하잖아? 넣어요. 아, 소거하지 않나? 소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96부터 어떻게 돼? 자, 루트? M분의 P. 1-P는 P-hat 마이너스 P. 1.96이 된다. 주인공이 누구야? P-hat이야, P야? P-hat. P, 그렇지. 모빌이지. 아, 네. 그럼 이제 모빌만 남기자. 다 양변에 곱한 다음에, 맞지? 좀 뒤집어 벗고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대. 표본 비율에다가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p 1마이너스 p 그리고 가운데에 모빌이 살아남고 자 p 핵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p 1마이너스 p 이렇게 와 개토 나온다 맞지 그러니까 야 봐봐 이건 그냥 증명된 거 없죠 이거 어떤 증명? 다 증명돼 있는 거야 이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생각해봐, 이거 봐. 그러니까 애들이 휘발성이 점점 강하게 생겼지. 봐봐, 이거 어떻게 돼요? 봐봐, 선생님들도 까먹는다니까. 그렇지. 내가 이걸 뻔했을 것 같아. 나도. 선생님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저도 공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60, 70번 했을 걸. 그런데도 1년 지나면 까먹는다 이 공식을. 근데 까먹어도 부담은 없지. 까먹어도 부담은 없어. 쉽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면 생각나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그럼 봐봐 네. 이제 자 얘 이름이 뭐야? 표본 B까지? 얘는? 표본의? 크기 크기 맞지? 얘는? 실내? 상승 실내 상승 그렇지. 얘는 뭐야? 모빌 모빌 여기서? 네 여기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봐봐 이식 자체가 말이 안 돼, 또. 야, 봐봐. 누굴 추리하는 거야? 모비율을 추정해. 근데 모비율을 추정해야 되는데, 모비율이 필요해. 네. 말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맞지? 얘를 추리하는데 얘가 필요하대. 말이 되냐, 이게? 아니. 그래서 얘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네. 얘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PS. 그렇지. PS로 뭐 하겠다? 대치. 대치할. 대체로 대체합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대체하는 거야. 표본 비율로. 논리는 그렇지. 논리는 그거야. 모비율이 있는데 이 점점 이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비슷해져. 그렇지. 얘네의 비율과 전체의 비율이 근사하겠지. 이렇게. 내가 대체해서 쓰겠다는 거지. n이 충분히 커지면. 당연히 이거 나왔으니까 만약에 실내 구간 나오면 이 공식 쓰면 되는 거고 연립방정식은 안 적을게? 네 당연히 연립방정식 실내 구간의 길이 맞아 실내 구간의 길이나 내가 쓰고 갈까? 맞지? 네가 또 안 쓰면 실내거든 어땠어? 괜찮았어? 맞죠 5점 맞지 몇 점? 1점 1점 존나 까다롭네 얘들아 이 너희들은 이 창의성에 대해서 너무 점수를 박하게 주는 경향이 있어 그럴 때 그냥 후하게 주는 거야. 뭐 좀 후하게 준다고 해가지고 뭐 가는 것도 아니잖아. 가나? 네. 뭐가 나나? 저희 창에서. 너희 창에서 간다고?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 처음 하는 거. 되는 거야 그러면? 네.
답이었어. 저 피해주셨으면 피하세요. 어 피해. 어 피해. 어 맞지? 피해자 얘들아. 모자 안 쓰셨냐? 아 미안해. 모자 쓰셔야 돼. 원래 아까 방금 이거 쓰셔야 되거든. 될까? 네. 야, 축하한다. 다 배웠네. 네. 야. 어, 좀 무조건 하고 싶다, 이제. 맞지? 아, 진짜 이런 거 배우니까. 어. 무조건 차라리 무조건. 나도 무조건 하고 싶어. 하루에 한통속 9개씩 하니까. 맞아. 무조건 가르치고 싶어, 빨리 이거. 어, 진짜. 무조건도 가르치고 싶은데, 빨리. 그런 스투, 아, 그런 것 좀, 재밌는 거 좀 가르치고 싶어. 정시원 편성된 이유가 없어지나요? 정시원 편성되면은 아마 이 반 무슨 죽였지? 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최상위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으로 위에 반 잘라고 진동이 어떻게 해요? 이거 따라가는 거 일단 아 근데 여기서 대부분 다 그냥 그대로 돼 있었을 거야 아마 그대로 아 그대로 돼 있을 거야 거기 몇 명 섞여도 그냥 바로 수투를 할 거야 아 수투는 이거 끝나고 수투하는 거예요 원래? 어 수투해야지 미적 아니고? 미적은 했어 어 했어 적분법만 나왔어 적분법은 핸디 아니면 핸디? 어? 우리가 쌤반에 들어가는 거지. 쌤반 아니면 누구예요? 누구 선생님 말이야? 내가 아마 하겠지. 다요? 다는 못하겠지 아마. 다는 좋겠네. 맞지? 반이 몇 개 없을 테니까 모르겠네. 어디인지 모르겠어. 근데 오늘 시험 보는 원장쌤이 왜 이렇게 적게 왔냐고 뭐라 그러시나. 근데 원장쌤이 어. 그 시험 못 보면은 정신 꼼놓고지 말아. 맞아 무조건 수시로 보내서 계속 꼼짝고 갔어. 어, 원래 그런 거야. 수느라 어. 모르는데 자꾸 그런 말 하니까 그냥 집에 갈까? 그래서 어, 어떻게 맞지? 뭐 원장쌤 수업을 안 하시네. 하셨었나? 하셨을 거야. 하셨었다는 얘기 못 하지. 왜요? 원장이 많이 아프시잖아 요즘에. 아 진짜요? 야 원장은 큰 수술했잖아. 언제야? 야 원장이 안 걸려가지고 수술했잖아. 뭐? 저희는 몰랐어. 몰랐어? 야, 2년 전에 수술했어. 2년 전에 네? 없었는데. 맞아. 왜 없었어? 해명해. 고1도 어디였지? 응. 여기다. 윤서 여기 맨 처음 다녔을 때 중학교 때. 에잉? 진짜 원장님이랑 수업했을 때. 원장님이랑 수업해서 1시간 수업하고 1시간 모델 먹으러 먹었대. 진짜? 누가? 제 친구 있었는데 옛날에 진짜 저희 다 모를 때 2년 막 생겼을 때 다녔을 때요. 수업했는데 원장님 와가지고 어. 원장님 맨날 맛있는 거 사준 다음에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모대형으로 한번 하고 갔대요. 모대형 원장님한테 윤수호 아니냐고 물어보면 알 거라는데 아마 윤수? 윤수호 윤수호? 네 어, 윤수호? 내가 물어봐야지 물어봐요 진짜 물어봐요 쌤 윤수호야? 윤수호요 호 호? 네 모대형으로 맨날 했대 모대형으로 아 진짜? 원장님도 같이 했대? 네 와 조톱 빠졌네 미안하다 얘들아 우리 원장님 하나 더 빠졌네 근데 어떻게 해요 재영 그 근데 어. 그냥 구라치는 줄 알았거든요 어. 원장님 습관이 있대요 자기가 진짜라면서 어. 그 습관 뭐냐니까 어. 맨날 전화하시면서 뭐 이렇게 똑같은 걸 원 같은 걸 계속 그린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진짜 있거든요 원장님 어 맞아 어제 여기 어 그거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오 진짜네 하고 증명됐어요 팩트임을 와 그러네 그걸 기억하던데 맨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보는 거. 아 아파서 그래 원장님. 아 진짜요? 응 먼저 아파서 그래. 원장 지금 많이 아파. 알지? 네. 괴롭히지 마. 쎄리야. 아, 아니 괴롭혀도 돼. 애로사줄 모르냐? 내가 하면 장난이고 너희들이 하면 괴롭히는 거야. 알지? 네. 아, 1105번 75-5번 저, 앞으로 보자 한번. 작아서 오는 거 같아. 어느 회사는 전체 직원의 20%가 자격증 A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 한번 써보자. 쭉 쳐보자. 이게 뭐야? 네, 뭐야? 모빌. 모빌. 맞지? 스몰 P가 몇이야? 네, 0.2. 아 맞아. 0.2라고 쓰자. 어? 여기서 몇 명을 선택했대? 1600명을 선택했대. 그분을 뽑았지 이미. 네. 뽑은 행위가 나왔으면 일단 표본 비율의 문제라는 거야. 뽑은 이 1600명의 비율을 우리가 P, F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뭘 따라? 모비율? 정규분포를 따라 모비율이 아니야. P, 루트 N분의 P, 1-P의 제곱 되지 맞지? 네. 그러면은 일단 얘네 평균이 이 모비율이라고 했으니까 0.2
열 개는 하자. 네, 그 사람이 좀 빡세다 그랬지. 봐봐. 루트 1600분의 0.2 곱하기 뭐야? 0.8. 맞지? 네. 이거 계산할 때는 다 분수로 바꿔? 네. 어,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거? 분의 2. 아, 분의 2. 그렇지. 그러면 이게 공이 두 개 더 붙지? 네. 그리고 얘는 16. 16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는 뭐야? 공 날려요. 아, 이거 딱 끝내지? 네. 만분의 1이 되는 거지? 아, 만분의 1 루트 시키면 뭐야? 100분의? 100분의 1. 아, 그래서 100분의 1의 제곱이야. 네. 그럼 걔를 여기 써주자. 알지? 100분의 1. 아. 되겠어? 네. 그럼 문제 끝났어. 이제 이거 뭐야? 그냥 정규부 문제잖아, 그냥. 네. 알겠어? 그때 표본비율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정규부 문제인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자. 근데 여기까지 내가 읽었지, 여기까지? 자격증 A를 가진 직원의 비율이 A% 이상일 확률이 몇이래? 0.77. 어, 이거 쉬면 안 되잖아, 그래. 간다? 자, 어떻게 만들어? 확률이라고 적고, 자격증 A를 가진 직원의 비율. 뭐라고 써야 돼? A 이상. 자격증 A를 가진 직원의 비율. 이걸 뭐라고 써야 돼? P. P라고 쓰면 안 되지. PH라고 써야 되지. 왜 PH야? 그거 뽑은... 그렇지. 1600명을 이미 뽑았지. 거기서 자격증 A를 가진 직원의 비율인 거니까 뽑은 애들의 비율인 거야. 이게 PH로 써야 된다. 알겠지? 네. PH로 써야 돼. PH. 알지? 1600명 뽑고 거기서의 비율인 거니까 PH야. 네. 뽑은 애들. 얘가 몇 퍼센트 이상? A% 이상인 거지? 네. 그러면 항상 확인해야 돼? 자, 이렇게 A라고 적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야. 네. 네. 맞지, 얘들아? 네. 항상 이게 B 쓸 때는 100분의 A. 그렇지. 단위를 통일해줘야 돼. 단위 통일. 알겠지? 근데 얘 단위가 뭐냐면 얘는 비율이야. 비율. 맞지? 네. 얘는 비율이 아니고 얘는 백분율이야. 백분율. 네. 백분율이니까 통일을 해줘야 돼. 네. 어떻게? 그렇지, 100분의 1을 써줘. 단위 통일해야 돼. 네. 애들이 이거 단위를 통일 안 해가지고 또 존나 틀리더라고, 맞지? 몸무게랑 키랑 비교한 사람 있냐? 맞아. 맞지? 야, 내 키가 네 몸무게보다 나. 비교한 사람 정신병자 아니야? 맞지? 그 말이 안 된다고. 항상 단위를 통일해서 필요하지. 그럼 pH 100분의 1, 괜찮지? 네. 항상 2%. 2%가 100분의 1인 거야, 이거?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 100분의 1을 저렇게 줄여가지고 저렇게 써. 됐다? 그럼 이거 계산해. 근데 자, 이거 확률 구할 때 얘가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르니까 표준화, 표준. 네. 자, 표준화하면은 P에서 뭐로 바뀐다? Z로 바뀌고, 자, 100분의 A를 뭘 빼? 빼. 아, 평균 빼? 평균 빼고 뭘로 나눠? 저거. 아, 표준 빼. 절대 안 하자, 이렇게. 되겠어? 네. 범분수 얘 올라가네? 네. 100으로 올라가네? 네. 아, 이게 뭐야? A. A. 마이너스 20. 아, A 마이너스 20. 얘가 몇이래? 0.977. 2래. 암산테니? 네. 얘가 몇이 되면 돼? 네. 마이너스 아, 2.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어우, 좋은 암산이야. What is A? 슈퍼. 아, 발음이 너무 지려버렸지? 옛날 조폭쌤 말할 때. 근데 요거 너무 철지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좀 많이 남아있네. 뭐 좀 끝나고 뭐 수능 끝나고 뭐 격투수리라던가 뭐 돈만 이 뭐지 빌린 돈 받는 방법 그런 거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봐. 네.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 보고 배워서 알려줄게. 아, 나 잘 모르고. 하지만은 선생님 유튜브 장 있는 거 알지? 네. 네. 자, 마지막 문제야. 16-05야.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등교한 학생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50% 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0.2. 해볼까 뭐? 0.5 아니야. 0.5 아니야? 0.2. 맞아? 어떻게 50%는 0.2라고 해? 아, 맞지? 괜찮아. 우리 경우에 아, 맞지?
병원이 이런 거 잘 못해.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하니까. 어, 이런 거 좀 대신 계산 좀 해줘, 알겠지? 네. 아, 자 그러면 저게 이거 할까? 어느 전체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몇 명 뽑았어? 몇 명. 그러니까 봐봐, 저런 거 막 쓰지 마. 이렇게 모집단이 있는데 몇 명 뽑았다고? 몇 명. 근데 몇 명만 뽑았대.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했더니만 50%였대. 그럼 뭐야? 표본 비율이지. 그래, 이거 비율이야. 피라고 적으면 좋대는 거야. 전체에서 몇 명 뽑아가지고 거기서의 비율 구한 거니까, 맞아. P에 C라고 적어야 된다고. 얘가 몇 시대? 0.5. 뭐야, 맞지? 이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전체에서 비율, 모비율을 내가 모았네. 그렇지. 추정하는 거야, 이거까지. 어. 괜찮지? 네. 이제 뭐 하면 돼? 모비율에 실내 구간 쓰면 되겠지. 어, 그냥, 어차피 뒤에 이거 문제 몇 개 없어. 너비 출구면 문제 몇 개 없을 거야. 그래도 굳이 이거 갖고 온 이유는, 그냥 이게 가장 최근 문제라고, 그냥. 28번이잖아, 가요. 맞지? 이런 것도 나오고, 맞지? 저 날로 줬지? 날로 온 거네.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생각 하지 말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네. 어? 다 보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모빌의 실내 구간 구해보자. 자, 다시 한번 보시 써보자. 표본 비율에서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p햇 1-p 햇 이렇게 하고 얘도 p햇 더하기 k 루트 n분의 p햇 1-p햇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하자. 네. 왜 나와있니? 다? 네. 아, 다 나와있네. 어? 두 개 뺀 게 0.14라는 것도 알겠네? 두 개 뺀 것만 써볼까? 뭐야? 2K 루트 n분의 p햇 1-p 햇이 몇이래? 0.14. 딱 대입하지 않네. 실내 상수가 몇이야? 1.96. 어, 1.96이네. 그러면은 2 곱하기 1.96이고 맞지? 루트 n분의 내가 0.5니? 그 0.5 곱하기 0.5네? 네. 내가 0.14네. 야, n밖에 없지? 네. 다 나오겠네. 아저씨 풀어 예쁘게? 네. 됐다. 네. 야, 아무튼 일단 너희 집 열심히 풀어, 알겠지? 네. 야, 당연히 얘들아, 왜 그래? 집에 가서 봐요. 왜 집을? 에? 왜 얘들아? 아, 이건 이거 아니죠. 아니,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얘들아, 저 궁금해야지. 왜? 좋아요. 이거 아닌데? 어? 뭐가 아니야? 이건 아닌데. 조금만 설명해서 조금만. 아, 이건 아닌데, 진짜? 어차피 까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아닌데, 진짜로. 아, 이거 뭐가 아니야? 아, 이건 아닌데. 아, 진짜. 이건 아닌데. 난 쌤, 그래서 역시 오늘은 왜 딱 타이밍 맞춰서 끝내주는 게 신기하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아, 쌤. 그럼 내가 지금 인쇄용이 뭐가 돼? 이건 아닌데, 진짜로. 그래서 예습 배우게 예습.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 10시 반까지 하는 거야? 에이? 그런 거? 아, 빨리 말해. 그럼 오늘 저거 적분법 15분까지 설명 듣고 갈 거야? 아니면 다음에? 아, 내가 봤을 때 오늘 15분까지 들어도 다음 주 30분까지야. 아니, 오늘 15분까지 들어도 어쩔 수 없지. 아니, 빨리 말해. 결정해. 투표하자. 지금 갈게요. 보자. 지금 갈까? 네. 어떻게 할까? 보자. 빨리. 보자. 네. 아, 다음에, 다음 10시 반까지? 승리 너도? 무슨 전생 같은 짓이야. 아, 승리 지금 할까요? 아, 그니까 빨리 말해. 아니, 따로 따로 밥방 설래? 너는 어떻게 할까? 갈 거야? 난 갈 거야. 아니, 근데 다음 주에도 선생님이 그 제대로 끝내준다는 보장이 없어. 맞아. 다음 주엔 또 열심히. 맞아. 야, 어차피 우리가 오늘 열심히 할 거야. 아, 맞아. 그런 생각이 다 진짜. 야, 어차피 안 돼. 자, 얘들아, 아무튼 강의로 다시 줄게. 옛날에 줬던 건데 다시 한번 주는 거야. 아. 싹 다 주시는 거야? 아니, 이거. 적분법 강의야, 적분법 강의. 아. 내가 적분법 강의니까. 그럼 적분법 하고 숙제해요, 맞나요? 어? 적분법 하고 숙제해요? 어, 적분법을 하고 숙제해야지. 선생님, 제가 그럼 안 풀린 게. 어디서부터 안 풀리려면. 자. 어피치. 어피치 버전으로 새로 받겠습니다. 아, 귀여워. 여기서부터 안 풀렸거든요. 응. 그럼 적분법이.
어, 존나 안 들려. 와, 존나 많네, 여기까지. 그렇지, 야, 이게 존나 심하네. 와, 이거 며칠 전 그러냐, 이거. 일주면 되겠죠, 뭐. 너무 문제인데, 이거. 야, 너 그거 일주면 될 것 같아? 와, 진짜 해줘, 앨범 되었어. 네, 매일매일 와서, 매일 앨범 분량에 청탁 받을게요. 매일매일 품 분량으로 청탁. 그러다 죽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며칠 몇 페이지 풀어야 되냐? 130. 60이니까 70페이지를 뭐 나도 준비 좀 해놓을게. 그럼 70페이지 10페이지씩만 풀면 되냐? 어 그렇지 하루 10페이지 10페이지니까 5장이네. 나쁘진 어. 않네 진짜. 하루 10페이지? 토다운인데? 네 그래? 멈출 10페이지? 아 근데 이거 조건 문제도 많기 때문에 여기 남자 맞아 맞아 자 아무튼 고생했어 그러면 잘 가시고 네 아무튼 제가 풉니다. 아 진짜 풉니다 진짜요. 어 제가 풀 것 같아 진짜 푸는데. 진짜 푼단 말이야. 아니, 근데 진짜 할 거예요, 쌤? 방학 때? 아, 그럼 하자, 그래. 진짜요? 서머 같은 거 하면 되지, 맞지? 아, 저 윤터, 아, 그래. 서머 가고 싶긴 한데 아. 가면 틀 너무 많이 깨지고 벌금 제도를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골! 어 진짜로? 벌금 제도 확실해가지고 이 새끼 저번에 돈 몇 번 늦게 왔거든? 아니, 누구 누구 한테? 누구 누구 한테, 쌤? 어? 누구 누구 한테? 쌤, 그럼 그거 어때요? 탈퇴할 때 어. 돈 내고 살 때 아니 자꾸 안 하면서 내기하는 느낌이네. 하지도 않을 거 하면서 눈을 만드는 거 같은데. 저렇게 말해도 안 할 거야 아마. 네. 아, 할게요, 지가 눈을 다 만들어 놓고 안 해. 새끼처럼 그냥 탈퇴하면 안 돼. 그럼 어떤 식으로 해요? 저 나오다가 걔 누구죠? 하은? 아 어. 걔가 맨날 펑크내가지고 왔어요. 나 하고 이렇게 살았어. 아 걔는 그 고2 하면 있었잖아. 2학년 쌤 체계적으로 합시다. 체계적으로 진짜. 아 알겠어 알겠어 만들어 볼게. 나이스 내가 여기 지문 찍기. 아 지문 찍기? 야 그 너무 많이 들어. 너무 신기술이잖아. 자 고생했어. 예 안녕하세요. 아, 고생했어. 아. 네 50장 어? 50장 내봐야 돼? 어 질문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는데 어 나 아, 기다려봐. 일단 진정하고 싶은 일단 그 그다음에 진정 좀 해놓자. 해놓고 너 네 책 먼저 만들자. 아 그거요?